되게 간절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올라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당연히 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좀 오늘 힘겹게 올라간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잘하는 형인데 그래도 토스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구리죠. 조금 안 난 것도 구린데 쩌구준이 굉장히 인정하는 병렬이 만나가지고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공격 안 하잖아요. 공격력은 약한 것 같아요. 시 병렬이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수비 A? 단단하게 일단은 침착하게 유명하잖아요. A뿔? 게임 해보면은 너무 잘 막아서 짜증날 정도로 너무 잘 막아서 전략도 없는 것 같아서 C? 프로토스는 종족 자체가 전략이 좀 없긴 해요. 병렬이가 저 상대로 좀 대회 때 이것저것 전략적인 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렬이 전략 A? A 주겠습니다. A? 피지컬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 아니면 몇 등 정도? 2등, 1등이 상황이야. 아 그걸 좀 섭한데? 저도 A 주겠습니다. 서로 난전했을 때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우승자는 A뿔을 줘야 될까요? 저는 GS에 우승을 못해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 느낀 건데 제 멘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병렬이 멘탈도 한 멘탈 하거든요. 멘탈 내기. F 주의. 근데 우승자고 꾸준하고 토스 중에서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예요. 현 시점에서 병렬이 S급적인 것 같아요. 탐사정밖에 없나.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 분석의 식충? 이유는 곧 없어질 거니까. 아 미안하다 병렬아. 농담인 거 알지? 재협이 형 예전에 스타리그에서 했을 때랑 지금 많이 다르니까 긴장 많이 해야 될 거야. 반말 안 하는데?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래 저번 스타리그 때 3대 0으로 이겼지만은 지금은 너가 많이 잘해진 걸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결국 승자는 형이 될 거야. 네, 가장 먼저 4강에 올라간 김유진 선수의 상대를 가리는 8강 이경입니다. 역시 해외팀 최강으로 거듭난 스플라이스와 진에어 그린윙스의 대결인데요. 이병렬 선수와 김대혁 선수 제 양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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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이병렬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4강 도전이에요. 네. 그래도 요즘 우승 후보로도 꼽히고 아주 핫한 선수인데 기분 네. 어떠세요? 일단은 다섯 번째 4강인데 무척 긴장되고 네.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핫한 적은데 우승 후보인데 멘탈 내기에다가 네. 식중에다가 네. 너무 많은 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네. 멘탈 내기는 저도 연습실에서 저도 좀 인정한 부분이고 네. 또 근데 방송에서는 또 멘탈 좀 잘 잡고 하거든요. 한판 저도 네. 좀 방송에서는 다르니까 네. 연습실에서만 멘탈 내긴 것 같아요. 지금 멘탈 깨지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멘탈 안 깨고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자 김대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유머 감각 제가 감탄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사실 좀 피곤하고요. 네. 어느 때와도 똑같이 오늘도 피곤하고. 네. 그래도 연습은 많이 해와가지고 자신감은 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병렬이하고 좋은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병렬 선수에게 멘탈 점프로 F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병렬 선수 상대로 어떠세요? 사실 만나기 싫은 상대였죠. 그 8강 멤버들 중에 가장 네. 만나기 싫은 상대 1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나기 네. 싫었는데 네. 정말 제가 2등으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네. 만나게 돼버렸네요. 그렇네요. 자 이병렬 선수 혹시 네. 그 사성주, 네. 팔병렬, 16명우 아세요? 알죠. 유명하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박명우 선수는 그 징크스를 탈출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징크스 걱정은 안 하셨었어요? 일단 걱정은 많이 되고 네. 딱히 그런 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자신 있으시겠네요. 네, 연습을 열심히 했고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경기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 사이좋게 한마디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효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마디 해보죠. 일단 대엽이 형이 대엽이 형은 브리즈컵 확정이고 저는 이게 또 마지막 지금 목숨을 걸었거든요. 저에게 또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또 열심히 더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 압살 해보겠습니다. 아, 김유지 선수가 저도 된다고 하시던데. 저도 사실 민수를 살짝 응원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경기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4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호 선수 블리츠컨도 있잖아요. 네, 이병효 선수에게 네. 한마디 하신다면? 병렬이가 정말 그 도끼 품고 열심히 준비해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블리츠컨을 갖든 말든 항상 내 경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김유진 선수의 상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 김대엽 선수죠. 두 선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커리어를 찍었던 선수가 김대엽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들을 이제 지켜봤을 때 이번 시즌만큼은 좀 더 경험이 많고 더 높이 올라가 본 선수가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승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초반에 이병렬 선수가 좀 더 주도하는 그런 경기를 나오고 세트스코어 앞선다고 해도 김대엽 선수의 뒷심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기회를 줘서는 안 되죠. 유리할 때 끝을 내야 되는 게 그렇죠. 이병렬 선수의 과제입니다. 오늘 강민수 선수 말린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런 노련미와 판자기에 밀렸었기 때문에 이병렬은 그거에 주눅들지 않는 레더 1등이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김대엽의 지금 포인트입니다. 11,125점이거든요. WCS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4-5년가량이 됐는데 생애 처음으로 만점을 넘겼어요. 그 상태로 그 기세를 유지하고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김대엽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주눅이 들지 않더라도 김대엽은 정말 강한 상대인 거죠. 네, 거기에 이병렬 선수는 12위죠. 더 점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점수를 보고 블리즈컨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게 이병렬 선수이긴 하지만 하지만 김대엽 선수에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더 대단한 목표가 있죠. 바로 자신에게 포스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 금메달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어떤 선수들도 조금 그 김대 선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광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역시 상대하는 김대호 역시 뭐 만만한 네. 그런 게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1등 한번 해보면 그 자리 내려오기가 정말 싫어요. 그렇죠. 사실 내려가는 게 더 쉽다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내려가기 싫은 게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김대호는 1위를 사수하고 그 1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오늘 경기 4강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에게 맞대결인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 김대엽 선수고 이병렬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거의 올라올 뻔한 그 경기에서 아쉽게 역습이다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병렬 선수가 풀어대는 건 그 뻔이죠. 뭐할뻔 올라갈 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결국 이제 지금까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아니 세트 스코어도 한 세트만 더 따내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땐 경기가 좀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정말 그냥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보다는 초반에 승부수를 내걸다가 오히려 하고 싶은 플레이 마저도 못하면서 진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병렬 선수의 실력 하나만큼은 높이 평가하지만 멘탈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만 긁어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병렬 선수가 플레이는 괜찮습니다. 오늘 딱 그 챙겨야 될 건 정신력이죠. 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4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 두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렬 선수예요. 가능성 재능 타고났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무대에서 상대를 뛰어넘고 이 결승 진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포텐셜을 이번 시즌에 터뜨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병렬이 IM 상하이에서 증명해내긴 했거든요. 나는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만 붙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것까지 이번 GSL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단기 대회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한 판자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저 대프로토스전 승률이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는 정말 묵묵하게 플레이해오면서 프로토스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대프로토스전에 특화된 그런 그 전략적인 이제 카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량이 있어서
사실 상대하는 포트들이 많이 까다로워 하거든요. 정말 그 자신의 그 유일한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그 멘탈만 조금 더 잘 좀 그 수습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병현 선수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을지,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와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임하는 장면들이 이번 8강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열 선수도 생각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이란 단어 자체를 지우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4강에 갔다면, 결승에 갔다면 우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때 네. 어차피 보여줘야 될 건 GSL 시즌3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를 치르는 두 명의 선수인 김대엽 선수가 잠시 화장실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예. 기도를 드리고 올 수도 뭔가 있죠. 뭔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징크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뒤에 좀 앉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네요. 긴장되는 그것들을 모두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담감, 압박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털어내야 돼요. 아, 저도 영화 볼 때 화장실 세 번 예. 다녀오고 옵니다. 그럼 세 번씩 진짜 가고 막 그래요? 네. 예, 왜 부담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왕이면 최대 집중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 아니라 병원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아니, 그런 거, 확실히 세 번은 세 번은 병원에 가야 돼요. 김대 선수가 다녀온 것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한 번 갔잖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극장 한 번 갈 때 극장 세 번 그 화장실 세 번 간다. 이거 그냥 뒀다 큰일 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검진 받아야 돼요, 진짜로요. 네. 뭐 그만큼 김대 선수가 자기 자신의 그 뭔가 좀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을 한번 받아보게 되면 뭐 제대로 된 그 정신 상태와 몸 상태를 점검받을 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대 선수도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온 거고요. 그렇죠. 진짜 그거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앉아 계셔서 그래요. 네, 그 사이에 선수님 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 김대엽 선수 경기 패치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최고의 점수를 올리면서 최정상의 선수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11,000점이 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 욕심이 날 겁니다. GSL 시즌3까지 우승을 하면서 블리즈컨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 올 한 해 세 번 우승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대급 포스를 지니는 프로토스가 생애 첫 프로토스가 되고 싶을 겁니다. 김대엽은 네, 최정상 최고 역세 남을 선수 되기 위해서는요 이번 시즌 우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신영 선수가 뭐 거듭된 대회에서 이신영 선수를 만났을 때 스스로 밝힌 내용도 그렇고 또 다른 선수들이 이신영 선수를 상대를 했을 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와, 이신영 선수는 요즘 잘하다 못하던 만나면 까다롭다. 왠지 모르게 나를 상대로 잘해질 것 같아가지고 언제 만나도 무서운 선수 1순위를 꼽는 게 이신영 선수거든요. 근데 이신영 선수의 그 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듭된 우승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대엽 역시 그런 거듭된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프로토스로서 그 포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에콜라이트를 이병렬이 골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경기님이 끝났습니다. 1차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Acolyte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구진영 이병렬 선수. Jinair Greenwings Rogue.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끌어올린 이병렬 선수죠. 예전에 나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Splice Stats. 이 선수의 목표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항상 기량이 발전되면서 성적까지 냈기 때문에 꾸준함하면 김대엽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역대급 프로토스다, 최강의 프로토스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싶겠죠. 네. 근데 1세트 맵이 진짜 독특하긴 해요. 그렇죠. 에콜라이트가 이제 황영재 해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고 선수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도 잘 오셨습니다. 저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병렬이 골랐다라는 건 군단 숙주까지 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1경기 에콜라이트를 이병렬 선수님 고르면서 판짜기를 시작했고 일본에서 오셨어요? 와, 일본에서 와 김대엽 화이팅. 네, 오셨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모르게 일본인 줄 알고 일본 말로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네, 일본에서 직접 와주셨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김대엽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왔던 직관너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사실 이제 예. 가장 신기한 게 에콜라이트 이 전장은 정말 많은 저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그가 뭔가 타이밍 공격을 하기에도 그렇고 배짱을 부리면서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저그는 다름에 받듯이 트리플까지 기본인데 다른 종족은 트리플을 못하던 맵이 있음에도 이 맵만큼 테라니나 프로토스는 트리플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그가 제일 피하는 전장인데도 이병현 선수가 먼저 골랐다는 건 아마 김대엽 선수가 더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 맵을 먼저? 사실 순서가 반대였어도 김대엽이라면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먼저 골랐을 것 같은 그런 전장이거든요.
그래서 노모토리플 시작한 것 같아요. 어차피 멀티는 똑같이 가져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조금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이병렬이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맵이 까다롭다고 한 대를 첫 세트에 골라서 이겨버리게 되면 주도권은 오히려 더 이병렬에게 넘어오는 거니까 약간 판짜기로 봤을 때도 1세트에서 승리만 거둔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맵 선택입니다. 네.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매를 먼저 맞았을 때 더 아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전 한 번씩 이겨봤던 그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우간이에요. 일단 김대엽 하면 우간 짓고 이제 예언자 트리플까지 빠르게 가져가 주면서 무난하게 운영할 것만 같은 선수라 이병렬이 지금부터 저글링 안 찍고 일벌레만 찍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될 거예요. 다전지에서 첫 세트의 판짝이라는 걸 김유진도 보여줬잖아요. 이병렬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언자 하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정보까지는 아니긴 한데 대신 이제 페이크성 그런 거 확장은 아니다라는 기본 정보는 입수했습니다. 버그가 골랐기 때문에 사실 뒷마당에 온전하게 있는지조차도 프로토스에게는 좀 궁금했을 거예요. 예, 그거 눈으로 확인했고요. 일단 김대엽 선수도 노모 트리플인 걸 알다 보니까 사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주고 있죠. 원래 이제 무난한 시작이라면 3분 30초에 저글링 발업이 되는데 노모 트리플은 거의 3분 50초가량이 돼야만 완성이 되니까 김대엽이 그 타이밍에 찔러가면서 일벌레 최대한 못 찍게 만든 건 확실히 연습이 네. 좋은 연습량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자 촉수 좀 짓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프로토스의 플레이가 중요해집니다. 이상적인 건 이제 그냥 연결체를 짓는 거예요. 아마 나 이거 심지어 끝났겠다.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걸 혹시 이병렬 선수가 놀릴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예언자가 견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찰까지도 좀 신중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도 뻔하더라도 트리플을 지어야만 하는 건 에콜라이트 맵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정쩡하게 막 우린 반박자 늦게 가봐야지 라고 하면 이병렬이 노모 트리플에서 자원량 빠르게 앞당겼겠다 깔끔하게 막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대엽 선수가 조금은 무난한 선택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진에서 본진이 어지간한 맵에 비해서 10초가 더 걸립니다. 정말 먼 맵이거든요. 네. 이 맵에서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들이 자주 해주는 것도 그냥 대놓고 우주관문 늘려주면서 바로 우주모함까지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병렬이 안다면 분명히 그 전에 반박자 한번 노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찔러주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취해주네요. 이건 오히려 이병렬이 예상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병렬까지 나오죠. 김대엽 선수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맵일까? 라는 생각으로 이건 정찰계 견제인 거죠. 무엇을 뽑나를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도가 사실 들어가서 예언자와 함께 싸우더라도 이득을 거둘 수 있거든요? 지금 저글링도 없어서? 어? 이거 지금 보고 나서 그냥 싸우더라도 나쁠 게 없어요. 저글링 붙으면 어차피 전기장 소모리 터지고요. 여왕이 이제 바로 이제 붙어주면서 홀드 컨트롤을 일단 막았죠? 1.4 플레이도 거의 못합니다. 겹쳐서 잘 있었고요. 이건 이제 이병렬 선수가 생각보다 사도에게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잘 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병렬 선수가 노렸던 건 노모 트리플이겠다 프로토스의 탐사정이 50개가 되기 전에 저그의 일벌레가 70개가량 되는 걸 노렸을 텐데 오히려 프로토스가 굉장히 배를 잘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진광전사까지 체질을 갖춰주고 돌광 집중관을 준비할 텐데 이병렬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엄링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왕 저글링 체제인데 대신에 이 체제가 조금 더 완성이 되려면 번지지 타이밍이 좀 더 앞당겨져 있어야 했어요. 옛날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좋은 파트너는 이제 닝닝에다가 여왕에다가 가면 쪽에서 택할 때 가장 무난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군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 괜찮은 스릴이긴 한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필요한 건 버즈지 그리고 이제 그 군락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여왕링으로 버텨주는 게 사실 가능하긴 한데 지금 김대엽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간이 나왔을 때 바로 집정관 만들어주면서 동진검전사로 찌르게 되면 이병렬이 손해라는 건 볼 것 같거든요. 지금 팔가스의 부하장도 안 지은 상태라서 손해보기 시작하면 사실 에컬라이트를 고른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상황이 딱 김대엽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네. 버그가 딱 한 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저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타이밍에 한번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광전사만 온다고 하면요 방어력 업이 딱 맞춰졌을 때는 공업 광전사 상대로 역시 이제 똑같은 그 공격 횟수를 받아가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싸울 수 있겠는데 대신에 집장관이 섞이게 되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공업 효율을 집장관이 엄청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정쩡하게 막 히드라리스 불까지 올려주고 힐링링 체제를 구축했다면 최악이었을 텐데 감염 구덩이를 짓는다라는 건 지금 김대엽이 내려오는 걸 한 번만 깔끔하게 막는다면 주도권은 이병렬에게 오는 겁니다. 네, 집정관 지금 준비하고 있죠. 투가로 독이 더 여기서 감염초 섞어주면서 한번 막고 막았다 싶으면 바로 군락으로 이제 올려주면서 무리군주가 아닌 그냥 울트라 저글링 체제로 가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수비인데 여왕이 꾸준하게 확보가 되면서 수혈 에너지를 모은 덕분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분광기도 대놓고 앞쪽에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것만 딱 막으면 군단 수축까지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막아야 되는데 맹독신의 원심골이가 안 돼서 오히려 네. 집정관이 데미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데 집정관 3개 와, 그래도 여기서 안 태우나요? 터졌어요. 못해도 집정관 2개는 살아갔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막는데요? 그렇죠. 그 반대로 보면 이병렬 선수는 그 여왕 중심의 수비를 기울여 했는데 일단 좀 성과가 있습니다. 여왕이 버텨주면서 수열로 최대한 데미지 좀 몸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 여왕이 다수 있으면 프로토스도 할 수가 없는 게 분광기 아케이드예요. 사거리 내에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프로토스도 공격을 한번 선택했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병렬 선수가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에컬라이트의 그 적의 단점이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에컬라이트 그 맵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좀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유리함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맹독순 드랍까지 꾀하고 있는데 불사조가 12시 적 쪽을 살짝 갖다 뺐다라는 건 있는 대군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오겠다 싶어서 뺀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병렬이 3수정한 10기가량만 잡아주더라도 이건 운영이 이병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분광기에 흔들릴 수도 없고요. 네. 이거 이제 순수하게 그냥 피지컬이죠.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프로토스 미리 뭐 광자포 지어주는 그런 거 투자는 하지 않았고 뭐 추적자도 미리 배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탐사형을 빨리 빼주는 건 필요하죠. 미니맵을 볼 수 있느냐? 그렇죠. 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탐사형 미리 일찌감치 많이 찍어놔서 이거 탐사형이 녹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자, 조그린 거 하나, 두 개. 드라벤이 1분 17개 잃었습니다. 근데 이래도 지금 김대엽 선수가 노려주고 있는 건 타이밍보다는 조합을 갖춰주면서 3대 신호도 지었잖아요. 이건 우주마음을 모을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병렬이 불락 완성되자마자 거대 중지탑 지어주면서 무리군주 넘어갈 것 같거든요. 체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리군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김대엽이 생각보다는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다죠. 사실 무리군주 자체가 좀 빨리 등장했을 때 프로토스 약간 늦게 알아챘을 때 그것만으로도 위력이 좀 있긴 한데 프로토스가 정찰을 시도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울트라이스가 같이 준비됐을 때가 또 좋고요. 오, 저글링 리듬 많이 나는데요? 이건 조금 더 몰아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 고위기사를 못 끊었으면 못 가는데 고위기사의 에너지를 다 뺏고 또 줄여놨기 때문에 이건 링링으로 계속 소모전을 하더라도 이병렬은 가스 소모 없이 이득만 거두는 거예요. 네, 저글링 다수 지금 뽑고 울트라 탱크 좀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간 감시군제가 혹시 이전에 드랍 하려고 변태하다가 잘못 누른 거 아닌가요? 맹독충이 홀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전에 공격 갔을 때 양방향 드랍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좀 아쉬워지네요. 네, 들어서 정찰. 그래도 정찰을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우주모함 찍는 거를 봐야 되는데 봐요. 일단 함대 신호소를 봤다. 그리고 모선까지 봤기 때문에 이병렬은 굳이 무리군주까지 안 갈 수 있죠? 아, 그렇죠. 일단 그냥 타락기 찍어서 모선부터 격추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네. 대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울트라 리스크가 해답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맵이 프로토스가 아예 뭐 폐쇄적으로 건물을 끼면서 버티기는 꽤 괜찮은 맵이라서 이지선다의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맵에 비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이병헬 선수는 여기서 프로토스가 200 조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주고서도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와, 근데 주마음이 아니라 포함을 그냥 눌러주네요. 그냥 포함 딱 4개 정도만 찍고 지상화력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제론소까지 돌려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어차피 저우가 초반에 업링 시작이라 공방 사업이 더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투제론소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를 맞춰주고 12시까지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안 잡는다면 이병렬이 지금 무리군주를 안 가면서 소모전을 네. 해도 유리한 거죠. 동지탑 올라가면서 지금 울트라 아 이거 너무 쉽게 방업된 정링이라서 좀 까다로울 건데요. 와, 이거 빈틈. 이게 지금 사실 이 장면 나오기 전에 들려오고 있던 말씀이 하나가 지금까지 프로토스는 방업이 잘 안 된 정링을 상대를 많이 했어요. 네. 공업은 조금 되고 아들레나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방어력 업까지 제대로 갖춰진 저글링은 요즘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업 저글링이 돌아다니면 좀 프로토스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울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제 난임이 되게 되면서 요거 살짝 이제 김대호 선수가 꼬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지금 멀티 지역 쪽에 관문까지 지어주면서 심시티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광자포를 도배해놔봤자 링링 오면 다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울트라 한두 개만 섞이더라도 광자포 라인은 정말 손쉽게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지역 쪽에 관문을 도배해주는 게 더 좋아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암흑기사가 견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를 위해서도 한 개 정도씩은 확장 쪽에 배치가 되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네, 입구에 병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병렬 선수도 슬슬 조합을 제대로 갖춰줘야죠. 지금 울트라리스트만 모아주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울트라만 모아준다고 했을 때 지금 싸워볼만 하거든요. 포크맘도 쌓여주고 있고 이병렬 선수가 울트라만 찍을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맹독충 드랍해서 프로토스의 자원줄을 말려야 됩니다. 파워타워 지금 준비를 재정비를 좀 하면서 지상면역 위주로 병력 생산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결국 이병렬 선수는 후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맵을 꺼내들고 나온 건데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땅굴망 뭐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을 땐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대신에 프로토스가 테란보다도 더 땅굴을 막으려면 더 쉽게 막을 수 있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폭포왕까지 좀 갇히고 있고 모선도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압박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좋네요. 사실 이제 양방향 작전 펼쳐주고 막 땅굴망 떨어지고 이런 건 좀 일반적이긴 한데 그냥 중간기를 잡기 위해 미탈리스트 두 개 찍어둔 게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둬주고 있어요. 중간기를 다 끌어줬거든요. 와우! 야, 맹독충이 이제 공 2업 이상 됐을 때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한 방인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뭉쳐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김대엽, 오 근데 땅굴망을 봤으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암흑기사 한 두 개 정도만 본진 쪽에 패턴을 시켜두면 되거든요. 그렇죠. 암흑기사 생산해 두고 이제부터는 스카이 유닛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을 잘 비워놨어요. 혹시 모르게 이제 뭐 올 수 있는 감시 군주에 대비해서라도 공업벌기 한두 개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은데 저 위치에 놓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예상 그래도? 그래도 봤네요. 네.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이라서 그렇죠. 확인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걸 보고 막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12시까지 네. 막아야 됩니다. 이거 깨고 나서 12시 지역 쪽에 적으면 또 올 거거든요. 저게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들어간 게 저울링 정도밖에 없어요. 네. 와 근데 저 뮤탈 두근이 진짜 효전으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 끊으니까 김대엽의 인구수가 견제 용도로 쓰일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잡아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 해답을 찾아가서 도기로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뮤탈리스크 공격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프로토스는 우주 관문 유인의 방어력 업그레이드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 뭐 그러면 조금 더 평소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역시 조금 그 남아있는 건 과연 갖춰진 조합을 깰 수 있느냐. 지금 약간 입스타하려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신경기생충까지 꽂아주고 진균으로 계속 묶어둔 상태로 때리겠다라는 사실 마법 스킬 그렇게 잘 쓰는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간간이 이제 선수들이 개인 방송을 할 때 레더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있긴 한데 시도나죠. 그런 플레이를 이병렬이 오늘 완벽하게 대회에서 네. 그것도 본인의 벽이라고 평가받던 8강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네. 된 겁니다. 그렇죠. 해외에선 특히나 더 신경기생충 중심의 저격 스타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대박이 나온 확률이. 확장기대 쪽으로 울트라 찔러 넣고 있는 이병렬이에요. 사실 이쪽에 울트라 돌리는 건 프로토스가 막을 수가 있어요. 공격이 예. 크게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막아주고 난 이후에 이병렬이 어떤 태클을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계속 이건 잽이거든요. 진짜 맹독충이 하나가 좀 들어가지고 공원만 되면 프로토스가 네. 진짜 싫어할 만한 장면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한방 들어가서 11킬이에요 한 방에. 와 근데 진짜 이병렬이 정말 안 흔들린다라는 게 느껴진 건 탐사정을 막 만세기 잡은 것도 있지만 일본에 두 개밖에 안 잡혔어요. 초중반부터 김대엽이 쓴 분광기가 지금 4개 지금 이제 허가까지 5개인데 일본레가 두 개밖에 안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견제 막는 데 신경을 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네요. 원래 이렇게 그냥 마냥 버티기 싸움을 갔을 때는 저그가 거의 그 무감다 시절을 제외하면 그 절대 좋다고 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더 길어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저그들은 후반전을 많이 피해왔었는데 이병렬 선수는 지금 경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거의 혼자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에콜라이트를 이병렬 선수가 고르길래 좀 뭐 초반에 공격적인 올인을 하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버티기식은 저그가 좋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무감타 시절이라면 저그가 이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감타 시절이 강력했었는데 무감타만큼은 아니지만 프로토스의 그 황금함대가 갖춰졌을 때 세거든요? 그리고 분광기로 결국 빈털을 만들잖아요. 지원소까지 지었다라는 건 이제 분광기에 소거까지 하겠다라는 거라. 예, 지금 여기서 중기사가 거대 중기사 수혈론이 버티고 있는데요. 기사 딜이 시야 무시무시해요. 예, 들어와서 끝까지 수혈로 버틸 수 있는 예, 공격력이 아니죠. 아, 이건 아직 깨졌군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면 무리군주 해제가 됩니다. 예, 지상병력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말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자유나게 때 시절 때는 이제 저런 시의 견제 때문에 거대 중기사이 자주 파괴되다 보니까 그때는 나왔던 장면이 무엇이냐. 중지탑 이제 중요 건물인 후방이 아니라 전방의 지능이 더 안전해집니다. 약간 그 적의 확장이 중앙지역.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서 조금 앞에 쪽에 막 이런 곳에 지어주면 오히려 프로토스가 그거 깨려올 수 없어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중요 건물 지어줬을 때 제일 안전해요.
어디요, 김대엽이 사실 이런 저그의 플레이를 상대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IM 월챔 올 3월달에 펼쳐질 거에서도 너치오를 상대로도 박영호를 상대로도 이런 플레이만 했어요. 그리고 김대엽이 그런 상태에서 이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대엽도 조합과 추는데 신경 써주는 거죠. 상사정이 50개 잡히든 100개 잡히든 어차피 먹는 자원 똑같거든요. 그 자원 그냥 황금 함대가 갖춰지게 되고 그 아래 고위기사가 있다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김대엽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병렬의 저 플레이는 검증이 안 돼서 그렇죠. 궁극의 조합 지금 갖추기 시작합니다. 신경생충 플레이가 뭐 처음이 아니고 많이 나왔던 플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력은 대부분 압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선수도 알고 있어요. 김대엽 선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그 이상의 뭐 포스를 뽑아낼 수 있느냐 혹은 그걸 이용한 또 다른 조합을 찾아왔느냐인데 아직까지 독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렬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그가 후반전을 싫어하는 것 치고는 잘 이끌어왔고 지금도 자원도 꽤 많이 이제 축적을 해놓으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그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을 만들었냐 하면 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뭔가 지금 확실한 카드 누구나 보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잘 맞고 있다 보니까 공격 손실 없이 자원이 정말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김대엽은 어떻게든 그 빈틈을 찾아내야 돼서 궁강이 돌리고 암흑회사로 점막 제거해서 지금 자원이 안 쌓였잖아요. 이거는 소모전 싸움이 됐을 때 이병렬이 괜찮다라는 거라 한 번 정도 소모전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한 번 손해를 보더라도 두 번째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이병렬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답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뭐 이병렬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이 맵을 저가 고른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이병렬 선수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오히려 저그가 조급해서 막 타이밍을 잡아준다는 그런 그 상식을 깨고 이제 앞으로 버티는 저그의 운영이 나올 수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렬 선수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병렬 선수의 사강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그와 프로토스와의 그런 그 경기 양상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점막은 센터를 훨씬 넘어선 위초까지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병렬 선수가 지금 암흑기사가 썰고 있는 이 위치가 풍광이거든요. 풍광 지역 쪽에 멀티 지워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이라서 미리 파놓는 게 그리고 미리 파서 자원을 쌓아두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지키기 어려운 쪽에 먼저 자원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김대엽 선수는 암흑기사는 그만 돌릴 때가 됐습니다. 똑같이 자원을 세이브를 좀 해줘야 됩니다. 4,0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0에서 2,000 정도 한 번 소모가 되더라도 직전 한 10개 정도 찍을 수 있는 자원량을 남겨놔야만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자원량에서 밀리면 이병렬이 이길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병렬 선수가 후반으로 가더라도 저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일단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서로 갖춰졌을 때 후반은 저그가 훨씬 더 견제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글링의 광자사를 압도하잖아요. 일단 그걸 이용해서 계속 그냥 견제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병렬이 사실 광물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방금 울트라 돌리면서 멀티를 깨긴 했는데 김대엽의 자원이 마른 곳이었고 오히려 본진도 흔들리고 있는 와중이라 이게 지금 풍광 안 돌아가면 이병렬도 자원 거의 없습니다. 가스윈이 찍을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력 이거 약간 의도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병력을 찍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신이 잃은 지상 병력을 보충한 게 아니라 드디어 설모사 감염충을 확보해주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제 조합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병렬 선수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나올 수 있겠네요. 감염충 준비 중인 이병렬. 근데 여기서 김대엽 조합 볼 수 있나요? 고위기사 숫자가 되게 궁금한데 고위기사가 6기고 에너지를 가득 채워놨다면 이거 싸워볼만 합니다. 네, 가득 차있어요. 타락기가 16기긴 한데 저게 지금 프로토스가 황금함대에 신경 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힘을 주기보단 그냥 무리건조 못 짓게 만드는 용도. 네. 그 다음에 지상병력에 힘 준 거라 감염축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초합시함이거든요. 이건 이제 귀환을 믿고 양쪽으로 흔드는 것처럼 하면서 한 군데 이상을 파괴한 다음에 귀환을 빠지겠다는 작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막으려면 이병 선수 다른 건 몰라도 살모사가 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오, 근데 네. 김대엽 경력 나누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을 깨고 귀환으로 빼는 판단까지 진짜 좋은데 이병... 오! 이게 예, 거의 뭐 이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가능해줬어야 되거든요. 감염충이 느린 일치라서 우클릭을 찍었을 때 눈에 보이는 병력과 전혀 다른 동선을 갈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 장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핵심 카드가 지금 될 감염충을 지금 잃었습니다. 아 이게 운영으로 이기려는 그 핵심은 저거 하나였어요. 네. 사실 다른 눈이 다 필요 없습니다. 감염충의 진균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그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진균이 들어가야 살모사의 납치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아 이건 너무 허무하게 내줬는데요. 네. 그래서 감염충이 있었으면 무엇이 가능했느냐 귀환까지는 프로토스가 안전하게 쓴다고 해도 양쪽으로 똑같이 저우도 이제 공격을 준비해주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프로토스의 대규모 병력이 이동했을 때 옆구리에서 막 진균이나 신기생충 꽂으면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긴 있어요. 프로토스의 대열이 흐트러졌을 때. 하지만 이제 그 감염충이 잡히게 되면서 일단 그 시도는 어렵게 됐고, 근데 재밌는 건 감염충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똑같이 다시 감염충을 찌는 게 아니라 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타락기와 저글링으로. 네. 그렇다면 결국 이병헌 선수도 감염충이 있으면 좋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키플레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두기. 근데 이병렬이 여기 저 뮤탈키우스 이게 진짜 대박이네. 예, 완전 대박. 저 뮤탈키우스가 오로지 모두 분단기가 거든요. 예. 분단기를 다 끊고 있어요. 그래도 김대엽이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이병렬이 감염충을 버리고 타락기로 바꾼 만큼 조합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타락기를 치는 게 더 안 좋아 보일 정도로 프로토스의 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건 이병렬의 의도 파악이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왔었던 여지껏 나왔었던 플레이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 이병렬 선수 울트라에다 지상 경력을 추가해주고 있어요. 감염충의 수를 보면 사실 환류를 전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를 그냥 같은 유닛에서 이렇게 증류를 퍼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유닛은 다 잡아낼 정도의 화력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아직 그래도 이병렬 선수가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딱 고위기사와 감염충 싸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그 프로토스 200대 200이 되게 되면 고위기사의 에너지와 그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게임 끝날 때까지 폭풍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 김대엽 선수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위기사 6개 에너지 모아두고 멀티지역 쪽에 견제만 해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조합은 내가 더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위기사가 이렇게 다 모든 고위기사가 뭉쳐다닌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거나 양쪽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의 증균 대박은 좀 당해준다고 해도 그럭저럭 버틸만한 그런 그 병렬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는 뭔가 더 유닛 그 전설적인 움직임으로 좀 제외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진짜? 근데 이제서야 뮤탈 잡을 수 있죠. 네, 내렸어요. 뮤탈이 이제 분단기에서 내린 집중관이 녹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병렬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해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한데 손이 진짜 많이 가요. 한 번 딱 놓쳐서 고위기사가 활류를 넣기 시작하면 지금 저그의 주변각 싹 다 놓거든요. 힘도 빠지죠. 아무것도 못하고 3초 만에 다 녹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플레이고 초중반에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이병렬 선수가 놓치고 있는 게 생기면 안 돼요. 본진 쪽에 계속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거든요. 물론 프로토스가 에콜라이트를 골랐고 불려나 와중 이병 선수가 버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사실 반대요. 이병 선수가 전장을 골랐고 그럼 이제 이병 선수가 보여줘야 될 게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뭔가 프로토스가 고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도 왠지 모르게 김대호 선수가 전체적으로 맵을 좀 잘 쓰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방 팡 부딪힌다면 저는 이병렬 선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대형 선수가 집정관 숫자가 생각보다 좋고 폭풍함이 많다 보니까 인구수가 200인데 생각보다 센터 싸움에 좋은 화력은 아니에요. 갉아먹는 데 좋은 거지. 네. 이건 이병렬이 눈치채고 싸우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좀 겁이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선 아래에 있는 프로토스의 주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런 건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주력 병력이 일정 거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꼭 들어옵니다, 울트라가. 그리고 이 울트라를 잡기 위해서 광대사 스파운드를 못 맞거든요. 그렇다면 암흑기사인데 암흑기사도 또 잡아주기 위해서 감시군주가 왔고. 그래서 결국 본대 병력이 빠져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고위기사 끊겨요. 고위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건 고위기사가 살아있어야 프로토스가 조합이 안 좋을지언정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조합이 슬슬 깨지면 결국에는 김대엽도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김대엽 선수도 마냥 모든 병력이 수비를 위해 빠지기만 했으면 일방적인 손을 봤는데 크로스 카운터 좋죠. 네. 강한 만큼 대별을 주고 있어서 암기로. 그럼 김대엽 선수도 울트라 리스크에 흔들리는 게 그렇게 뭐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두 군데 깹니다. 지금 황금 멀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병렬은 슬슬 이제 한 두 번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딱 원하는 만큼 모았거든요. 모은 상태로 프로토스가 가스에 다 썼잖아요. 근데 중요검을 백업해놨나요? 이거 터지면요? 너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지금 이 중요건물들 미리 다시 공사를 못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한번 딱 싸우고 났는데 유닛 뽑으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없어요. 그럼 저거 막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건물 깨지고 지금 프로토스의 조합이 원래 안 하는 조합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시아코가 공업 호흡기 보이고 있는데 이거 이병렬 몰라서 울트라만 찍으면 큰일 납니다. 병렬 여기 또 있고 그냥 들어오는 병렬 전부 다 들어 담았어요. 지금 이제 저그에게 필요한 건 사실 뭐 공중 명령만 생각하면 타락기의 설모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 조합싸움에서 이병렬이 우위를 점했어요. 타락기가 지금 쌓였고 설모사와 함께 감염충이 있기 때문에
공업도끼 우주모함 정도는 싸워볼 만한 화력이라 김대엽은 집중감과 풍을 믿어야 됩니다. 네. 변수는 이제 저그가 뭐 광물량은 약간 밀린다고 이제 가스 보유량이 많다 보니까 비슷하게만 소비했을 때는 조합을 조금 더 좋게 갖출 수는 있겠네요. 그에 비해 김대엽 선수는 광물 병력만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 김대엽 선수가 시도해야 될 거 확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쪽 확장 정도를 시도해서 가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설마 그게 약점이었나요? 이게 그냥 마냥 후반 가면 프로토스인의 자보멜레스가 무너지고 중앙 확장은 어차피 촉수지은 저그는 가져갈 수 있는데 프로토스는 가져갈 수 없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언젠가부터 울트라 저글링 견제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멀리 나가기에 좀 까다로워진 건 있어요. 사실 김대엽 선수가 그 점막 제거하기 위해서 암흑기사 거의 한 20기가량 20개 30개가량 계속 보냈던 게 결국에는 손해로 작용이 된 거죠. 이건 그리고 병력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네. 병력 나눠주면 절대 안 돼요. 네. 감염충 지금 다시 모은 상황이고 특히 집정광이 유독 감염충에게 약한 유닛이에요. 신경생충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네. 네, 상대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여기 소소한 병력들이 좀 들어와서 건물들을 하나씩 때려 파괴하는 장면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거대 둥지탑이 한번 더 깨지는 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럼 저그가 꼭 지켜야 됩니다. 뽑을 수 있는 유닛이 거의 뭐 정원의 바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타락기 많이 찍어둔 만큼 한번 소모전 해주고 타락기와 무리군주 한번 찍을 자원 되거든요. 이번 그 소모전을 좀 생각해줘야 됩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이거 날아가면 저글링 맹독충만 찍어야 되네요. 네. 주요 건물의 그 위치 지금 김대엽 선수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병렬 선수는 싸울 때 분광정렬 한번 빼주고 싸우는 거 진짜 좋습니다. 딱 한번 싸웠을 때 빼주면 이제 살려갈 수 있거든요. 공허가 높으대서 그런 그림 그려주고 싸워주면 이득을 거둘 수 있는데 서로 생각이 진짜 많네요. 이게 김유진과 그렇죠. 강민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에 들어갔을 때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대엽 선수도 아직 뭔가 좀 생각이 정리까지 안 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유닛 조합이 지금 약간 그 백화점식이에요. 정말 거의 모든 병기들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무선 끊었죠? 설공사 납치해서 그렇죠. 이거 지금 끊기기 때문에 시간이 꼭 써주면서 기원 못하게 한 건데 네. 이렇게 이병렬 선수가 갈가 먹었다면 결국에는 가스 400 이득 본 겁니다. 지금 가스가 고픈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모선 하나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병렬 선수가 납치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때 괜찮다라는 뜻이죠? 저 암흑기사 드랍이 계속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어차피 저그와 한번 센터 싸움을 할 때 이겨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암흑기사의 가스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 여기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깨면 저 암흑기사 내기는 이득을 거둘 거예요. 들어가서 건물을 상당히 깰 수 있는 거고 뭐 이후에 광자사 중심의 견제까지 더 사실 그게 더 낫죠. 가스를 좀 아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전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옛날부터 저그가 좀 까다로했던 건 결국은 모든 건물들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저그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병렬도 너무 길게 보는데요? 사실 30분가량 경기를 공격한 거고 버틴다라는 거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는데 31분 지나고 있어요? 해외대회 보고 감명 깊은 경기를 좀 보고 나서 약간 오마주로 이런 그 판을 짜고 온 느낌이 있습니다. 자원이 다 끝나고 보자. 정말 그렇죠. 자원을 다 파먹고 끝나고 보자. 어차피 훈련도 있는데 그거 다 파먹고 버티다 보면 가스리세 조합은 내가 더 좋다. 이병렬 선수가 이 판단을 해왔다면 다 먹고 하자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 이번 시즌 우승해야 되는 자원이 겁니다. 자원이 떨어졌을 때 이런 도끼는 이병렬만 품고 있었거든요. 진짜 오늘 독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호 선수 상대 그런 그 생각을 약간 읽은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만 가고 있죠. 본대 운영 싸움을 피해가면서 그냥 저그가 엘리가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게끔. 아우 이거 근데 김대엽 선수가 계속 할 말이 보이는데요. 무리군주가 이제 못 나오잖아요. 군락이 없어서 중지탑 두 개가 완성된다 한들 어차피 타락기만 나오는데 저거 군락 아니죠. 이거 지금 남는 가스 대 집정관으로 만들 수 있는 암흑기사 생산에서 네. 조합만 맞춰주게 되면 근데 혹시 그것도 되겠는데요.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외곽정 확장은 서로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먹어야 될 거 중앙 확장인데 근데 지금 프로토스가 중앙 확장 못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병헌 선수는 이제 보안장 지켜놓고 이제 저그가 안 나가고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저 자원 먹으면서. 근데 김대엽 여기서 집정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지금 결국 프로토스가 이기려면 집정관 화력밖에 없거든요. 프로토스의 공중 유닛을 최대한 버텨주면서 그 화력을 도와주는 유닛이 집정관이라 집정관이 못해도 8개가량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정관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네. 한편으론 김대엽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져갔을 때 제일 좋은 확장이 5시 확장이긴 해요. 지금 서로가 지금 남북 구도에서 지금 동서 그런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오른쪽에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르라 선수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많이 그런 그 확장 방향을 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5시를 이미 먹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대호 선수가 가져갈 확장은 딱히 없습니다. 네? 김대엽이 가져가는 건 저 풍광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인구수 채용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프로토스 프로토스 조합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집종관 숫자가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여섯 개. 어 이거 들어. 물론 이병렬도 엄청 어정쩡해요. 무리군 숫자 7개밖에 안 되는데 거대 둥지탑 없어서 타락기 저 망기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미리 지어줬으면. 그래도 이병렬 선수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주요 건물을. 그런데 지금 자원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딱 거대 둥지탑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감염충 계속 찍었거든요. 감염충으로 올라오는 거 계속 진균으로 묻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여요. 와 진짜. 아 근데 집정관은 무조건 살려야죠. 광전사는 버리되 집정관은 살려야죠. 예. 광전사는 60기를 버려도 돼요. 지금 계속 찍어서 광전사는 버려도 되지만 그만큼 가스 유닛은 세이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광물까지 아껴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자원이 다 네, 끝나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먹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근에 이제 외곽 쪽에 건물이 깨진 이상 나갈 생각이 딱히 없어요. 저 지금 부화장 있는 곳 저 3방 그 세 군데 딱 한가운데 무게중심 쪽에 병력이 배치돼가지고 왔다 갔다 순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장 더 이상 안 깨지게. 김대엽이 이제 슬슬 싸울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파먹을 자원 서로 다 파먹었거든요. 그렇죠. 에콜라이트가 활용되는 시즌 와, 중에 이 자원을 다 파먹는 경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예, 못했는데 거의 뭐 예. 근데 이거 이명현 선수 지금 퍼지 쪽수 일부는 지금 이 풍광 쪽에 옮겨야 됩니다. 건물 위에서 싸웠을 때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살짝 지금 일부는 부화장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옮기고 와. 납치 위주로 싸우면 사실 프로토스가 들어가기 진짜 애매합니다.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원줄이거든요. 아 이거 모선 테러. 모선 살짝만 내려가면 신경 기생충 꽂히거든요. 노리고 있죠? 어 이거 시야 살짝 안 걸렸을 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사거리가 아 게시 붙이고 폭풍함으로만 때려야죠. 네. 그러면 김대엽 선수 조합이 아직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납치에 지금 상당히 그 약해요. 이제 가스가 충분히 있으면 어느 정도 납치를 당하면서도 비슷하게 교환하면 뭐 해볼 수 있겠다 싶지만 지금 문제는 하나씩 납치했을 때 손실이 너무 큽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이건 대처하고 있죠? 고위 기사가 무조건 앞장서 있어야죠. 그래서 타락기와 함께 살모사가 대동사에 올 때 그냥 F 난사하면 다 잡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내려가서 왼쪽 아래 멀티 깨주고요. 이거 지상 명령에 진균만 들어가더라도 공중에서 배수를 거둘 수 있겠는데요, 프로토스가? 타락기가 일단 공중 내 공중 힘 싸움에서는 거의 필승이에요. 스킬만 변수입니다. 지금 김대하 선수의 저 고위기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진 게 진균이나 활료 지원 없으면 지금 그냥 어택당 싸움에서는 일방적으로 질 것 같아요. 스카이 싸움은 저우가 절대 안 지거든요. 네. 근데 아 이거 근데 김대엽이 암흑기사를 너무 견제용도로 써서 많이 오 근데 동선으로 뺐을 때 깨고 아래쪽으로 뺐을 때 있으면 빠진 그 타이밍에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에 오 이거 타이가 묶었습니다. 묶었어요 기완으로 어우 근데 이거 추격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일부 병력이 좀 네, 어 저거 근데 잡으러 가도 되지 않나요? 모선 그렇죠. 빠져서 아니 모선 빠져서 싸워볼 만한데 아 이별 선수도 가서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나는 자원 먹고 있으니까 안 나갈 거야? 기회일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상대 이 종족이 이게 이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경기죠. 그런데 이병렬도 수명 다 해가고 있거든요. 네. 내가 체력전에서 안 밀리겠지 아니, 뭐 했는데 물론 호흡기는 이병렬 선수가 꽂고 있긴 있어요. 누가 오래 사냐예요 지금요. 호흡기가 달려있긴 한데 서로 체력은 예. 똑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지쳤어요. 싸움으로 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기보다는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먼저 자연사 하나 누가 약간 철봉 오래 매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 느낌이에요. 누가 안 떨어지느냐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오 진균 그 와중에 네, 변수는 저 감염충이죠. 그래서 이건 고위기사가 먼저 와서 이것도 한력 계속해줘. 한력 계속해줘. 집정관 3개 끄는 것도 큽니다. 지금 집정관과 고위기사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되면요 그럼 적은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게 가능해져요. 네? 얼마나 없으면 다 파먹은 거 이제 먹으려고요? 가스라도 먹으려고. 근데 가스만 먹으면 김대엽은 괜찮으니까 어? 이게 그리고 암흑기사 이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암흑기사 여지껏 잡힌 숫자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가스는 이제 진짜 프로토스 쓰면 안 돼요. 암흑기사 55개면 집정관이 24개예요 어? 23개 정도 나오는 건데 아니 저 집정관이었으면 예. 센터 싸움 지금 이기고 끝났어요. 프로토스는 지금 가스가 없어요. 네. 아, 이게 정말... 가스가 말라갑니다. 아니, 이렇게 돼서 결국 이병헬 선수는 네. 나갈 필요가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쪽에 있는 가스를 다 먹어도 야, 이거 생존 게임이 됐어요. 아니 근데 가스를 저렇게 버릴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냥 암흑기사 모아서 저거 집정관 됐으면
저그가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상태로 비공당해서 결국 맞다 끝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상형 선수의 레이드 뛰고 있네요 지금. 네? 와 그래도 울타가 세게 있어요. 레이드 실패죠 이거. 풀업이 네. 되면 광명사의 딜이 거의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와 그렇죠. 레이드 실패. 정말 누가 오래 사냐? 여기서 이제 5시 저쪽을 안 들켜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 맞는데 프로토스가 지키기는 어려운 확장이에요. 여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본진의 조글링 울트라 소수만 들어와도 건물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갈 수 있어서 프로토스도 상당히 좀 곤란한 위치에 연결체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저 지역에 가스만 한 진짜 한 천 정도만 천천에서 2천 정도만 파먹을 수 있어도 바로 들키네요. 네. 아니 이게 좀 먹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더 일찍 봐가지고 취소라도 하게 해주거나. 김대웅 지금 중앙 지역 쪽에 가스 남아 있지 않나요? 저 지역에 가스라도 저 왼쪽 위에 멀티 안 지은 거 이거 가스 한 5,600 정도 있으면 저거 뭐 지금 암흑기사만 짓는 정도? 이발사 암흑기사는 적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거 서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김대엽 선수가 타락했을 생각보다 예측을 잘못해서 이게 이병렬 선수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시간을 서로 너무 많이 주네요. 이병렬 선수가 결국은 좀 뭐 해외대회든 여러 그 저그 플레이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거 같네요. 마냥 후반 가면 결국 건물 위에서 싸울 수 있는 건 저그다. 그럼 나는 갈 필요 없다. 그거 같습니다. 여기서 김대엽 선수도 해주면 좋은 건 광자포 한 서너 개 정도 지어주는 거예요. 사실 싸움의 큰 힘은 안 되는데 은폐 감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염층이 와서 진균 쓰려고 할 때 광자포 그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한류를 생각보다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개시 쓰는 것보다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 예언 잡혀서 가지고 개시 묻혀놨어요. 기회인데요? 자 이것도 진균 쓰고 다 먹으면 지금은 프로토스의 유닛 가스위 하나하나가 소중한 타이밍이라서 그렇죠. 역시 결국 마지막엔 일벌레도 나와서 싸우죠. 와. 그리고 이거 가스 못 먹게 하면 또 프로토스는 이게 뭐 이미 광물도 썼기 때문에 저글레스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긴 해도 근데 가스가 지금 필요한 건 맞았죠. 이건 이제부터 집중관을 더 먹고 집중관 근데 너무 없었네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이병렬이 싸울 수 있죠. 지금 중지탑까지 지어놔서 저 타락기만 가지고 싸웠다가 일꾼에서 또 찍어서 또 싸워도 우와. 이병렬이 이길 수 있는 화력이 됐습니다. 선수 진짜 그거네요. 그러니까 저그가 옛날 같은 생각이면 후반 갔을 때 싸웠을 때 불리하던데 후반 가서 안 싸우면 저그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을 저거가 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병렬 선수가 사실 지금 양 선수 본격적인 교전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일벌레가 때리니까 집중관이 지키러 가는데 그마저도 못 나가요. 예. 이건 이병렬 선수가 정했던 테마가 성공되는 그렇죠, 그림인 거죠. 이거는 연결체를 깨야 이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폭력 작전이면 저거가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의 수명이 더 길다. 내가 더 오래 사니까. 아니 뭐 스토리상으로는 프로토스가 수명이 더 긴 건 있는데. 예, 근데 저거가 살다 보니까 저거가 더 긴데요? 예. 그러니까 누가 너무 커서 안 나가져요. 이게 깨져요? 저걸 못 나가다니. 일벌레가 왕인데요? 근데 일단 이병렬 선수의 테마는 이제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사실 김대엽 선수가 암흑기사에 정말 많은 자원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김대엽이 그 암흑기사를 견제 용도로 전막 제거 용도로 안 쓰고 그 가스 모아서 집중감 모아줬으면 오히려 이병렬이 더 펼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병렬 선수가 처음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조금은 당황했다고 이제 봐야죠. 이제 느끼겠죠. 이거 자원을 희망이 사라져요. 가스 유닛 아까운데요. 희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예, 가스 물론 고불기 수가 늘게 되면서 이제 공중대 공중대 해볼 만한 건 있는데 납치! 이러면은 침이 많이 빠지죠. 네. 갖춰놓고 싸우면 할만해도 예. 왜냐면 이게 오래 생존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뚝건들이만 쓰러지는 그 상태라서 네. 이병렬이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툭툭 건드리고 있어요. 그냥 살짝 툭툭 건드리네요. 오늘 내내 이렇게 경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이병렬 선수가? 요. 아니 이거 안 싸우고 그냥 촉수 짓고 버티니까 프로토스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폭풍함이 패치가 되기 전이면 프로토스 납권 없어요. 훨씬 더 많은 폭풍함 뽑아주면서 거리 네. 싸움 했을 때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미 서로 거듭 패치가 되면서 뭐 군단 수주도 뭐 버티게 안 되게 됐고 폭풍함도 마냥 폭풍함만 지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안 되게 되면서 서로 바뀐 건 있는데 네.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버티기를 서로 했을 때는 저그가 좋아지네요. 지금 이병렬 선수의 전체적인 테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예요. 그렇죠. 예. 이거 강감하면 안 되는 게 5판 예. 3선 중에 1경기거든요. 이제 1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야 테마는
저도 이제 수트 종교 오래 했는데 처음 봐요. 아니 거의 뭐 적의 수명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안 싸우고 서로 그냥 누가 오래 사나. 먹을 만큼 먹었을 때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네. 와. 저 맵을 보게 되면 시간이 앞에 0자리가 생겼잖아요. 저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안 생겼거든요. 어? 와 근데 40분이 넘어가니까 바로 생기고 이병률 선수가 노렸던 테마 그대로 그려지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내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옛날이랑 다르게 이게 시계가 지금은 지금 그 게임 시계와 현실 시계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가요. 네. 그래서 43분 그대로입니다. 지금 진행된 네. 거. 드디어? 근데 이건 딱 싸우면 무조건 이병률이 네. 이기죠. 무조건 이병률이 이왕에 빼고 싸우는 게 더 완벽하거든요. 신경 뿌리고 들어왔는데 신경기 세트 다 꽂혔어. 다 꽂았어요. 인스타까지 시원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병률 준비된 게 있네요. 완벽하게 제제 이병렬의 준비된 경기 자신이 준비한 이 테마로 김대엽 선수를 무너뜨렸어요. 와 게다가 이거 저그와 프로토스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에콜라이트는 그냥 상대가 어떤 종족이던 간에 저그에게 가장 안 좋은 미비라고 알려졌던 게 그냥 일반적 정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골랐는데 마냥 버텼을 땐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 아니다. 저그다! 무슨 소리냐 이걸 지금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수가 바뀔 것 같아요. 이젠 프로토스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경기 이 엄청난 그 장기전 끝에 승리했다는 이병렬 선수의 준비해온 테마 확실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콜라이트라는 맵 자체의 특성을 활용한 것 같아요. 맵이 워낙에 멀고 이제 멀티가 많다 보니까 순간 지역 쪽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프로토스가 먼저 오게 만들고 그걸 이제 잡아먹으면서 이기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선 정말 잘해왔지만 실수한 가지 한 게 네. 암흑기사를 너무 많이 찍었죠. 근데 그 암흑기사가 사실 센터 싸움의 주력이 돼야 되고 그 사이에 고위기사까지 한 8개 정도가 대동이 됐다면 네. 이게 이병렬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 200대 200 화력에서는 프로토스가 앞섰거든요. 근데 그 암흑기사를 멀티 깨는데 계속 신경을 써주고 점막을 제거한다라는 건 저그가 조급해서 오길 바랬던 거예요. 네. 근데 저그가 조급하지 않은 채로 오지 않고 버티니까 안 갔어요. 내셔널 지옥을 100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엽이 할 게 없었던 거죠. 네. 한편으론 그런 플레이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도 결국 이병렬 선수 같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광자사 견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죠. 자원 밸런스상. 그런데도 암흑기사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울트라 리스크와 풀업 저글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 광자사를 보내면 저글링이 힘써 밀립니다. 울트라 한 기만 있어도 그 이전 레이드 장면 나왔잖아요. 광자사랑 6대 1, 7대 1로 싸워도 울트라가 이겨요. 아, 이런 장면이 아마 그 전에 견제 시도했을 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냥 암흑기사를 보내서 상대 감시 운주 없으면 견제를 이걸로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자원 투자를 하게 만든 것도 처음부터 업닝을 했던 그 이병렬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글링이 나오자마자 이미 왕족이 돼서 나왔어요. 와. 나오자마자 광자사랑 싸움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스도 가스 유닛을 견제로 썼어요. 했고 애초에 업닝을 생각을 했던 것부터 해서 아마 이 50분 이후의 상황까지 이병헌 네. 선수는 연습 때 많이 느껴보고 진짜 기계 준비가 네, 판을 정말 제대로 짜고 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는 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물론 끝낼 수 있지만 버티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GSL 자체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우승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병렬 선수가 1세트를 이렇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2세트부터 5세트까지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식의 테마를 한 세트 보여줘서 상대방의 체력을 빼고 여러 가지 심리전이 오고 가는 건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공격적인 모습들도 보여줘야 김대엽이 조합을 갖추려고 할 때 네. 오히려 공격 올 타이밍에 조합 갖추고 병력 돌리는 거 안 돌릴 때 한 번 강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판짝에서도 능한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오늘 1경기에서 이제 체력전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고 메시지를 김대엽에게 전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값진 성과가 하나 있어요. 옛날 같으면 프로토스가 마냥 버티려고 하면 저그가 그걸 깨려고 아둥바둥 막 쏟아붓다가 안 되면 와 프로토스 너무 세다 저그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말 하면서 저그가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카드가 생긴 거죠. 프로토스가 마냥 막 확장만 가져가면서 광차포 찍고 버티려고 하면 이젠 저그가 나도 안 가? 서로 안 가면 누가 유리하나 보자 예. 이런 식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프로토스가 마냥 버티기보다 찔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장기전 하다가 순간 이제 흐름을 바꿔가지고 준비한 전략을 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합이 예언자를 쳐줬으니까 이번에는 트리플 지어준 거 보여주고 링링으로 한번 끝내봐야겠다 하는 반짝이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스코어는 1대0. 아직 첫 경기 한 경기 끝났을 뿐입니다. 오전 3선승제 3경기를 먼저 따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거든요. 자 준비된 두 번째 세트의 대결 어피셜 리프입니다. 장기전 끌고 가는 그 경기의 마지막에 김대엽 선수가 말렸어요. 문제는 이 어비설 리프도 저그가 1세트와 비슷한 양상 경기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로서 더 빠른 템포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경기 준비 끝났으면 이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Up we ride into the night. We never die. In the shadows we can break. 8강 두 번째 2세트 대결 오피셜 리프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적은 인형 이병렬. Jin-Air Green Wings Rogue. 4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기 준비 정말 독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1경기 장기전 끝에 승리했다는 이병렬 선수의 1대0.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Splice Stats. 오늘 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병렬 선수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쫓아가선 절대 안 돼요. 오늘 1경기 장기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어비셜 리프에서 두 번째 대결이에요. 와, 이병렬 이전 경기에서 저글링 800기 찍었더라고요. 암흑기사 55기 찍은 것도 임팩트가 강했지만 그만큼 이병렬이 저글링을 정말 잘 돌려준 겁니다. 그걸로 시간을 꾸준히 벌었기 때문에 김대엽도 조합이 안 갖춰진 거니까 2세트 때는 이제 김대엽 선수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특히나 어비설은 대놓고 버티면서 그 후반 발언과 50분 게임하기 힘든 맵이거든요. 이 맵은 한 번쯤의 타이밍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찰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또 막 수비를 해내면서 프로토스, 아니 그 저그가 마냥터 버티는 식의 운영을 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맵은 이제 훨씬 더 가까운 맵이라는 점. 그러니까 그 어비스 그 이 어비설리프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일반 맵보다 2, 3초 더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 이전에 했었던 이 1세트 맵은 조금 더 이제 멀었어요. 거의 10초가 멀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야죠. 그렇죠. 공격은 가능한 맵입니다. 와, 예비군의 강남터미널에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비군한테 와주셔가지고요 자리에 좀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앞에 분이 예비군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꽃받침까지 해주셔서 약간 흘렸어요. 알고 말렸어요. 이걸 또 김대 선수가 탐사는 견제를 해내면서 보기도 했고 만들어내는 작품이라서 약간 이게 뭐 초반이긴 해도 김대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 낼 수 있겠네요. 네. 와, 오늘 독하게 경기 준비해가지고 나온 이병렬 선수거든요. 이병렬 선수의 그 생각,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아니, 작전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이런 작전 진짜 그 처음 권투를 봤어. 지켜놨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 있대요. 그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그 레슬링 선수 누워만 있어가지고 무승부 났던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경기 보는 느낌이었어요. 룰을 정확히 이해하면 가능한 플레이죠. 그래가지고 싸우진 않아서 무승부가 됐던 비폭력주의가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공격적인 칼을 김대엽이 꺼낼 것 같아요. 첫 세트를 해보니까 좀 진이 많이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엎드려만 있어라 내가 밟겠다라는 생각을 좀 김대엽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병렬 선수가 이번에는 기능값이 한 만큼 정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네. 됩니다. 보고 맞춰나가겠다라는 것도 일단 필요하긴 한데, 근데 1세트 때 사실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겼다라는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이병렬 선수가 초반에 보여준 조합도 저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왕을 꾸준하게 눌러주면서 가스 유닛을 약간 늦게 확보하더라도 수혈을 이용한 수비가 은근히 괜찮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아까 이병렬 선수가 비슷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암흑 성소가 지금 올라가요. 정말 무난하게 이제 암흑 기사로 견제, 그리고 집중감 만들면서 시간 벌고 트리플 가져간 다음에 돌진 강조사 조합, 분광기 두 채에 나눠서 흔들어주는 플레이의 정석을 김대엽 선수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세트에도 보여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봐요. 김대엽 선수, 지금 이병렬 선수가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죠? 김대엽이 좀 독특한 걸 꺼내면 어쩌지? 했는데 좀 뻔한 수를 꺼낸 거니까 정찰 타이밍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하던 대로라고 한다면 바퀴 준비해주면서 보통 이제 확장 지역에 여왕이 두세 개 정도씩 서 있는 정도가 가장 무난한데 또 이번에도 정찰을 했는데 바퀴 속을 딱히 생각 안 하고 여왕 더 찍죠. 이건 그러니까 이병렬 선수가 1세트 때 마냥 그 후반으로 넘어가는 조합만 보여준 게 아니라 초중반 수비 패러다임 다 바꿨어요 지금. 그리고 저거 분광기 빠지면 쫓아가서 잡겠다는 생각이죠. 네. 드라케발까지 준비하고 있고 분광기 지금 나가는 거 대군주로 봤어요. 이건 이제 저 분광기 여왕으로 추사다니고 집정관 그 암흑기사 생산하게 되면 그 관문쿨이 엄청나거든요. 거의 50시간을 병력을 못 찍는 거다 보니까 저글링 8개만 본진에 떨어지더라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걸 지금 김대엽이 추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나마 저거 약간 늦게 봤어요. 저거 소환하고 있는 와중에 급습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걸 일단 놓쳤고요. 근데 저거 여왕이 타있더라도 지금 암흑기사가 그냥 싸우게 되면 싸워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수혈 시원한 생각보다 여왕 잘 녹입니다. 근데 대신 내려서 풍광기 돌리면 자 이거까지 보고 근데 이거 김대엽이 생각보다 잘 싸웠거든요. 조기실모 대신 풍광기를 끊어야 돼요. 근데 풍광기는 끊어야 됩니다. 살아요. 그리고 동호산 잘 잡아야 돼요. 네, 정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견제 좀 아쉽네요. 설마 터져
자 이거 딱 동투 덕가 터졌어요. 이거 아니 예명을 진짜 이게 작전이 아니 네. 지금까지 모든 적은 아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그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사가 깨지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개념이 생겼잖아요. 지금도 비슷해요. 일반적인 적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네. 완전 이병열 적은 정말 또 다른 적을 보여주면서 아예 앞으로 진짜 적 앞으로 경기 양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이 이병열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 준비 독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대엽 선수가 어떤 빌드를 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암흑기사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여왕 드랍을 또는 이제 후반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예 공격을 안 가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준비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병렬이 완벽하게 유리하나 또 그건 아닙니다. 이거 막는데 신경을 쓰면서 여왕을 다수 생산하다 보니까 일벌레를 많이 못 찍었어요. 지금 이걸로 피해를 못 입혔다고 했을 때 이병렬이 생각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피면 여왕 대기에 야 이러면 또 김표 선수도 네. 이전에 약간 그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배주머니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는 대구지가 터졌어요. 와 근데 배주머니 계속 해주네요. 이거는 어떻게든 프로토스가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네. 김대엽 선수가 그럼 공격 안 가면 됩니다. 분간기 돌려주는 것까지야 이거 한 각지는 괜찮아도 추가 타로 오는 것들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그가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확장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자원이 꾸준하게 수급이 되고 있을 때 이자만으로 싸우는 게 좀 약간 좋아 보이는 그림이긴 한데 근데 서로가 비슷한 자원을 먹고 있는데 견제 위주의 싸움을 하면 최종 조합은 저그가 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장 하나만큼은 더 돌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반응 얼마나 잘하느냐. 또 가요 또 가요. 이거 이병렬 엄청 가난해서 이거 막히면 의미 없는데 먹혔죠. 와우 아 김대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비슷한 피해 줘야죠. 예? 저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와 근데 이거 못 막히는데요 연결체? 예. 이거 터집니다. 터져요. 이거가 참 이상해. 아니 첫 세트 때는 일벌레 80 예. 찍고 안 가더니 두 번째 지금 세트는 가요 자꾸 견제로 해요. 일벌레 50만 찍고 안 가요. 아니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김대 선수 화났죠. 대신 근데 이건 막아야 돼요. 이게 사실 김대엽 선수가 트리플이 깨진다 한들 네. 앞마당만 돌리면 본진 앞마당이면 병력 계속 찍거든요. 네. 그리고 집중관 추가되면 맹독충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저거 원신고리도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여왕이 얼마만큼 수면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전에 잡힌 여왕 대기가 이렇게 되면 아쉽죠? 이거 네. 배주머니에서 머리 위쪽에서 떨궈줘야 되는데 근데 역장 없네요. 역장 없네요. 그냥 들어 터져요? 프로토스도 탐사형 일부가 좀 다쳤기 때문에 추가 소환 약간 불리하거든요. 근데 프로토스 추가 집중관 한 기 더 오는 거 아닌가요? 집중관 한 기 더 오게 되면 이거 저글링만으로 막기 엄청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집중관 3개 이렇게 되면 이전에 없죠? 잡혔던 그 여왕이 너무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중관이 안 붙는다는 가정하에 좁은 길목 쪽에 역장 한 방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저글링이 오는 동선 쪽을 집중관이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여왕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분광기가 더 전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었던 아케이드 컨트롤 나올 수 있죠? 실제! 조합으로 뚫어버리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견제를 휘청거렸습니다만 그래도 갖추고 있는 주력 병력이 있었어요. 그 병력으로 끝냈습니다. 확실히 이 전쟁을 끝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김대엽 선수가 알고 있었죠. 어차피 링링 위주로만 견제를 하고 여왕이 왔는데 그 여왕을 잡았잖아요. 그만큼 일벌레가 없을 것이고 테크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저글링만 찍는 저그한테는 집정관이 쥐약이다라는 걸 김대엽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여왕의 드랍 갓다운이 터진 게 상당히 좀 아프죠? 그렇죠. 사실 이병현 선수의 작전에 과충전 에너지를 최대한 뺀 다음에 그 여왕은 다시 수비로 이제 재배치해놓고 저글링 드랍과 이제 정렴을 맹독수라 이런 것들을 병행해가면서 알아도 못 먹는 견제하겠다는 게 목표였었는데 하필이면 그 소중했던 여왕 대기를 한번 잃었던 것이 상당히 컸었고요. 뭐 지긴 했으나 저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현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더 발전이 된다면 지금까지 수동적인 저그만 했었던 그 모든 저그들에게 좀 그 가뭄의 담비가 된 것 같거든요. 저그도 이제 적극적인 경기를 할 수 있고 혹은 마냥 버티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병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프로토스와 저그의 그런 정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써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전쟁 오디세이입니다. 오늘 에콜라이터 오피셜 리프 서로 주고받았죠. 세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Odyssey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우 진영 이병렬. Jinair Green Wings Rogue. 장기 예전 끝에 한 세트를 좀 따냈습니다만 두 번째 들어오는 김대엽 선수의 병력 조합에 밀리면서 경기 내줬습니다. 1대 1이에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 Splice. Stats.
김대엽 선수 경기 내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전진해서 근데 이걸 부화장이에요. 전진 부화장이에요. 김대엽이 서치를 안 보냈을 때 더 좋을 텐데 서치를 보냈고 이게 지금 멘탈적으로 좀 흔들렸을 거거든요. 1세트 이기는데 50분 걸렸는데 두 번째 세트 치는데 10분 걸렸잖아요. 3세트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승기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꺼낸 필살기인데 이거 김대엽이 정찰하면 속일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앞마당이 없으면 풍광인가? 해서 정찰을 하느라 전진 부화장을 찾기보단 지금 트리플인 척 연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구석에다가 부화장 지었다가 취소하면서 살라머 찍는 거 시도했어요. 이거 잔할 때 올인하던 저그가 자주 쓰던 패턴인데 네. 이거 노모 트리플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광 두 개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잖아요. 야, 그래서 저그 쪽에 부화장이 그 풍광이 안 보이면 내 쪽 풍광인가? 네? 약간 잘못 정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고기가 아니어도 전진 부화장이 아니라 또 다른 확장이 아닌가? 네.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말린 것 같은 건 이걸 김대엽 선수가 19대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공제어소의 태클을 다 탄 다음에 네? 광전사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풍광을 보고 봐서 아 이건 페이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확장제어만 찾으면 프로토스가 페일이에요. 이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진 부화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는데 네, 여기 보고 좀 빠지죠. 노모 트리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는 좀 아 근데 이게 미치겠네요. 그쵸, 그쵸? 봐요 봅니다. 이병열은 모른다. 이야, 진짜 사실 이병열 선수 지금 작전은 1세트 때는 상대가 그냥 죽는 걸 기다리는 작전이었잖아요. 와. 근데 지금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이거 하루살이 작전입니다. 이거 시간 제한 있어. 이거 그렇죠, 시간 제한 공을 잡아하게 됩니다. 입이 없어요. 이게 거의 진짜 센스는 기가 막혔어요. 부화장 지었다 취소하면서 다시 한번 바퀴 속을 지어 주는 것까지는 정찰을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김대엽의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김대엽이 이병열의 이 방법에 완전 속았다면 앞마당을 지금 짓고 있어야 돼요. 짓고 있는 상태로 이제서야 막 모선액을 찍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들어가고 지금 투카스 보자마자 추적자 찍고 있잖아요. 로봇만 선택면 불멸자 나오고 불멸자 나오게 되면 지금 이병열 바퀴 8개 나와도 그거 막습니다. 네. 1세트는 저그가 프로토스의 수명을 알고 싸운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 세트는 이병열 선수는 자신의 수명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래 못 버팁니다. 네. 시간 제한 있어요. 거기다 지금 김대엽 선수 진짜 깔끔하게 광전사 두 개 돌렸습니다. 어차피 광전사가 바퀴랑 싸워봤자 지거든요. 근데 그거 돌려서 저그 일벌레 줄이게 되면 이병렬이 오는 바퀴 타이밍이 더 늦어져요. 늦어지고 적어지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광전사 돌리고 입구 쪽에 과충전광기 불멸자로 버텨주겠다는 판단 정말 깔끔하게 3세트 네. 승리 가져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신부수님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광전사 지금 두 개 들어오면서 자 그래도 네 김대엽 선수의 근데 이런 시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저그는 이쪽에 투자를 안 했을 때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그가 수비하게 좀 시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프로토스는 연결체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병력이 이제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번 프로토스가 그 아란의 시점치고는 정말 너무 대비가 잘 돼서 이거 글쎄요 이별 선수가 성공할 확률이 좀 많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일벌레드까지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변수는 하나죠. 괴멸충을 미리 일찌감치 찍고 있어서 추적자를 상대로 사거리 싸움 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괴멸충의 숫자가 한 5개 정도 됐을 때 저 첫 번째 불멸자를 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네. 못 끊으면 이건 김대엽의 투멸자 나왔을 때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쉽지 않아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이 골든타임 또 시간에 반업 저글링을 기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멸자가 상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담즙으로 저글링 죽였거든요. 지금 이거 이병열 반복되면 결국 집니다. 과충전까지 있어서 네. 담즙으로 수정탑을 깨주면서 결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짝 불멸자 두 개 되면 골든타임 끝나요. 아 지금 불멸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계속해서 이런 게 소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을 수가 없는 게 시간 지나면 병력을 못 찍어요 저그는. 그리고 여기서 김대엽 선수가 추가로 찍고 있는 병력이 추적자라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사도를 찍을 수 있어요 저글링이 걱정돼서. 근데 어차피 저그는 바람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자 찍고 투멸자 타이밍 때 GG 받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두기 거기다 추적자까지 갖춰주면서 아 여왕 잡혀요. 여왕 너무 느린데요. 여왕 살려야죠. 아 힘이 쭉 빠집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저그는 경기를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왕 없으면 저 괴멸충은 공격 올 수가 없어요. 모선의 카드도 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딱 믿고 있는 게 지금 발업 저글링을 프로토스가 배제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업 저글링을 딱 하나 믿고 이병열 선수가 승부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코신시티도 프로토스가 덜 있단 말이에요. 기회는 네. 딱 한 번뿐입니다. 포기한 척 저그의 지금 부화장이 또 어디 지어졌는지는 프로토스가 확인을 못했잖아요. 어설프게 나왔을 때 잡아먹는 거 하나인데 여기 하나 깨집니다. 모선액이 따라오면 귀환이란 카드가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이병열이 빌드 진짜 잘 짰거든요. 그냥 보면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와 머리 너무 잘 썼다 싶은데 김대엽이 그냥 안 속고 안 예. 넘어가니까 이병열 선수의 그 준비된 카드들이 아예 안 먹힙니다. 믿을 건 발업 저글링 하나인데 급습인데 발업 지금 됐거든요. 위로 하나 들어가고 하필이면 모선액이 너무 캐럴 자리 주고 있어요. 네, 그럼 귀환 타주야죠. 이건 이제 귀환을 타서 수비만 해준다. 오! 오! 자 이거 살짝 긁거든요. 이면 자녀병이 잡으러 먹어야죠. 살짝 긁었거든요. 나가서 근데 과충전 오? 최다 병력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면인데 근데 이거는 아, 이제 이병열이 운영을 아예 못 가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점막을 이어주면서 새 생명을 내주긴 했으나 그 전에 네. 적의 손실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글링을 숨긴 것도 아니고 저글링 바로 무덤까지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 프로토스는 다 압니다. 이제 한 번 더 그렇죠. 오는 것만 막으면 내가 이겼다. 오. 저글링 돌리는 거 그냥 빈집 안 되게만 만들어주고 나가면 저거 못 막는다. 네. 그리고 전진된 수석 그 탐사정 있거든요. 앞마당 보고 저쪽에다 수송탑 지어줘서 병력 찍으면서 가면 어차피 못 막아요. 네. 화력 차이가 지금 너무 나요. 김대현 선수가 이제 정확하게 이 경기를 읽고 있는 거죠. 본대면역 싸움은 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병에게 굳이 네. 서포트 유닛 보내지 않습니다. 모사님 남겨놨어요. 저 특별히 노력으로 자, 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아, 애를 쓰는데 담즙으로 저글링으로 갔어요. 아, 게다가 입구 신시티로 난입 막았고요. 예, 입구에서 컷 됐죠. 진짜 아. 김대영 준비된 이병열 선수의 이 승부수를 막아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변칙적이고 정말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이병열 선수가 세계 넘버원이라면 그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 넘버원이 김대영입니다. 오디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병열의 빌드였고 사실 풍강지역 쪽을 가져가는 걸 김대영이 속았다면 분명히 당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광전사와 이공지원서를 짚고 멀티를 안 가져간 이 판단이 최고였습니다. 네, 지금 강민수 코치가 좀 들어가서 선수에게 좀 이런저런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카드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적의 입장에서 까다롭더라 이 정도 정보만 공유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김대현 선수가 정말 그 멘탈 그 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진짜 탑스 안에 들어갈 정도로 와 정말 1세트 같은 경기를 했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병열 선수, 김대현 선수 네 번째 매치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깔끔해.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깽팝. 보양식 오빠 오빠 쑥쑥 끄라고 내가 오늘 쌈 싸줄 거예요. 쌈 고기도 많이 김치도 많이 쌈장도 많이 소의 정성도 많이 많이 기왕성 먹고 기왕장 돼야 돼요. 아, 올여름 감독님을 성장시킬 폭풍성장 서머 패키지 비파 온라인 3 나도 성장할 거야. 김진수 선수를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시잖아요, 퓨마 오늘. 네,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드립니다. 네. 만지지만 내 거다. 벌써부터 지금 김진수 형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대가사비? 아우! 얼굴 웃기기 없잖아요. 김진수! 화이팅! 퓨마 화이팅! 면도기에서 면도날은 날카로우며 섬세하죠. 그래서 쉴드가 필요합니다. 이중 윤활밴드가 아래에 하나, 위에 또 하나. 그리고 시원한 효과까지. 오, 차가워. 질레트 프로쉴드 7. 쿨링을 더한 프로쉴드 7로 당신의 면도를 부드럽고 시원하게. 질레트 프로쉴드 7.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실드 7과 프로실드로 최상의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코네스 타이거 정말 치열하고도 처절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경기는 따내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내주면서 위기에 봉착한 이병렬 선수죠. 이병렬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IM 우승까지 하고 네더랭킹 1등을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 유지한다라는 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이 선수는 우승할 자격이 있는 선수다라고 이미 인정을 받은 건데,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받던 멘탈 문제가 이번에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1세트 때 정말 멋지게 이기긴 했지만 2세트와 3세트 준비됐던 카드들이 안 먹히고 오히려 김대형이 더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4세트에서는 멘탈에서 무너진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김대엽 선수는 최고의 선수거든요. 네. 어지간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예요. 우승자이기도 하면서 블리즈컷 치킨 티켓을 안고 있음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에게 필요한 건 포스하는 거거든요. 2, 3세트 경기력을 보면 정말 포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세트 남았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We 네 번째 대결 어센션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린형 이병렬. Jin-Air Green Wings Rogue. 모든 걸 새로 고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경기 승리 따낸 거, 두 번째, 세 번째 진 거 전부 다 잊고 이번 경기가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해야 됩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 Splice Stats.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고 난 이후에 이 선수가 지금 멘탈까지 강해졌어요. 어지간한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우승까지 했을 때 잃을 게 더 많은 선수여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병렬 선수가 잃을 게 더 많아요. 사실 블리즈컨도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거의 못 가게 되는 거고, 슈퍼 토너먼트에서 성적을 낸다 하더라도 블리즈컨을 못 가게 되면 조금은 기운이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가 김대엽보다는 남달라 보였고 그 준비성을 보였는데 그 부담감이 좀 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무난하게 운영을 하고 조합싸움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레드 1등인 거거든요. 네. 굳이 필살기성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김대엽을 상대로 연습 때 이겼었던 그 경기력을 그냥 무난한 기본기를 대회 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극복하고 3대2로 이기고 올라간다면 이병렬은 문제라고 지적받던 멘탈을 극복한 겁니다. 네. 김대엽 선수는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고병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조지명 씨에게 했었던 그런 그 멘트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번 시즌 시드를 받은 선수들은 약간 여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김대엽 선수도 약간 여유를 가질 만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방심하지 않고 이전 세트도 최대 정찰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어떤 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연결을 짓지 않고 최대 안정적인 이런 그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김대엽 선수는 우승자를 뛰어넘어 거의 그 본자라고 부르는 정말 프로토스의 그 정점에 서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가진 걸 다 가졌음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날아오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엽 선수의 지금 해주는 플레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선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빌드를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원래는 똑같은 빌드만을 선호하고 예언자 트리플을 보여주던 김대엽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황혼회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 올인 알자마자 로공지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세트에서는 무관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이건 이병렬이 빌드를 알고 나서 맞춤을 하게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건데, 이병렬의 지금 테크도 되게 좋네요. 트리플을 지어서 뻔하게 김대엽이 원하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번식키를 먼저 지었습니다. 네. 우간 완성되는 김대엽 선수고요. 네. 이전에 이제 김대엽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그 상대로 우주고문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을 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원래는 내가 대저그전 우주고문 플레이를 이렇게 썩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플랜해보니까 결국은 써야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먹혔던 것 따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대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경기 중에서라도 필요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늘 김대 선수가 또 한 번 더 정말 그 유연함,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까 이병헬 선수가 정말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 나왔음에도 맞춤이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병헬이 뭘 선택하냐 하는 건데 둥지탑은 최악이고요. 차라리 감염 히드라 리스크를 지어서 땡히드라? 땡히드라를 하는 선수가 있긴 있거든요. 애덜라다 보면 한 2,200-2,300점 정도의 선수들은 간혹가다가 땡히드라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무탈 선택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병렬은 사카 스위치하는 와중에 오키소울? 땅골망? 땅? 근데 땅? 어? 어 이거 여기 실수에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자꾸 아 미리 뺐네요. 실수 아니었네요.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죠. 사실 일벌레 빼는 타이밍보다 예언자가 늦게 왔다라는 건 사실 의도했다기 다도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의도했어도 손해예요. 땅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최저가 딱 맞춰가지고 바퀴 해석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조금 더 앞당겨서 지은 다음에 추적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타이밍이 빠를 것 같긴 한데 이건 다른 생각을 살짝 했다가 선회한 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여기서 김대엽 선수가 예언자를 추가로 찍었다면 오히려 이병렬 선수의 타이밍이 더 셌겠지만 이거 지금 보기도 전에 3관문부터 찍고 로공 찍고 병력 찍으면서 남는 강물 이제 공업포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거 예언자의 계시로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조합이 갖춰지는지. 그리고 최적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굴 올리는 하기에는 가스가 너무 많이 지금 소비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업포 같은 경우에는 분광경열 패치가 돼서 켜게 되면 이동 속도 느리지만 땅굴망 같은 경우는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 위에서 그냥 때려서 깰 수 있습니다. 네, 감시군자 좀 들어오죠. 그래도 예언자를 두 번째 거 끊었다라는 게 되게 커요. 네. 사실 저 예언자가 살아있고 세 번째 예언자까지 왔다면 이 땅굴망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막혔을 것 같은데 저 예언자를 끊었기 때문에 이병렬에게 타이밍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타로 들어가는 건 히드라 리스크예요. 압박만 하고 히드라로 치면 변환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올인을 할 수... 할 것처럼 해놓고 막히는 척까지 연기가 됩니다. 막히더라도 그 다음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병렬 선수. 네. 근데 이게 막힌다고 했을 때 인공지호선은 무조건 깨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프로토스의 관문사 봤거든요. 그리고 우관도 봤습니다. 예언자가 슬슬 쌓이겠구나. 그럼 예언자가 쌓일 때 생각보다 히드라 리스크가 세진 않잖아요. 여기 일벌레 대동해서 포터 축소까지 한두 개 지어주면 좋죠. 근데 이쪽에 중요 건물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그에게 한번 귀에 오겠는데요. 네, 인공지호선 지금 깨졌죠. 거기다 관문도를 날아가면 프로토스도 불멸자와 공업폭기 중심 이런 유닛 생산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여왕한 게 약한 유닛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엽 선수가 생각해준 건 어차피 앞마당 건물은 다 날아갈 것이다. 판단하의 본진 중에 투감을 바로 지었거든요. 이 판단은 진짜 좋은 거죠. 이병렬이 앞마당의 관문을 깼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못 막는다! 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변수 하나를 김대엽이 만들어준 겁니다. 딱 감시군자 살짝 들어가봐서 무엇 뽑나 봤더니 예언차 뽑는 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포획축수 짓는 다음에 전진배치에서 엎어지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지금 살림 차리겠다는 거예요. 물고 늘어질 준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엽이 여기서 해주면 좋은 건 이제 불멸자를 조금 더 추가로 찍어주는 건데 불멸자를 안 찍고 예언자를 찍는다라는 건 이병렬에게 계속 웃을 수 있는 소식인 거죠. 네, 그러면서 전진배치 확실히 건물러시라 하는 그런 그 저그 상대로는 불멸자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래서 불멸자가 좀 더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병렬 선수도 곧 있으면 히드라리스크가 이 정면에 배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병렬의 오늘 경기 준비 진짜 완벽해 보입니다. 사실 김대엽이 아니었다면 사실 벌써 3대0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싶을 그렇죠? 정도로 한짝이가 완벽한데 네. 이번 세트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빌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병렬은 일단 더 완벽하게 이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확실하게 뚫어내야죠. 포스트축스의 압박이 큽니다. 지금 예언자 상대 많이 뽑았는데 전면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라인을 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불멸자가 약간 늦게 합류되고 네. 있습니다. 와 이러면서 가시족골까지 가게 되면 지금 관문 유닛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언자가 포지축스 라인을 걷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그렇죠. 라인을 밀어야 돼요. 이 포지축스 라인을 밀어야 예언자와 함께 밀 수 있는 건데요. 저거 지금 이 라인을 지금 끝까지 사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병렬이 잘해주고 있는 건 괴멸충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머리 위에 담즙 떨어지게 되면 프로토스 못 나오고 뒤로 빼야 되거든요. 네. 그거 한 세네 번 반복하게 되면 가시족까지 나오고 가시족이 나오게 되면 사거리 싸면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히드라까지 합류하게 되죠. 병력수가 비슷하긴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건물이긴 하거든요. 저 건물 때문에 김대 선수가 싸우고 싶어도 당장 싸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한다면 그런 프로토스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김대현은 어떻게든 포도축수를 일단 깨고 싸우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포도축수만 깬다면 생각보다 예언자의 화력이 좋아서 히드라 가시지옥 넘어갈 때 그 한 네. 번의 타이밍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예언자를 계속 볼 거는 있어요. 이 라인을 깨야 되는데 포도축수가 깨져요. 이 라인을 못 밀면 저 예언자 골등분됩니다. 그래도 지금 예언자 10개가량 모이지 않았나요? 저 포차축수 라인만 걷어낼 수 있으면 이거만 깬다면 정말 딱 한 번만 싸울 수 있다면 여왕이 계속 네. 있어 보이거든요. 여왕이 와서 이렇게 수혈로 크다 보니까 바로 아니 포차축수를 못 깨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병현 선수 여왕을 꾸준하게 눌러줬어요. 그래도 포차축수 포차축수 와 수혈 아 이거 한 번에 놓쳐야 어떻게 뭐 변수라도 만들겠는데 예 끝까지 아 여기 더 지어요. 포차축수 더 지는 바다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포차축수 계속 지으면 됩니다. 네. 어차피 연자 모으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그냥 똑같은 이 병력만 모았으면 그래도 포도축수 할 만한데 가시적 나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네, 7기 7기 지금밖에 없거든요. 가시적 넘어갈 때 히드레스크 딜로스가 생겼을 때 아 그치 네. 들어가서 밀어야 되는데 포도축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하필이면 프로토스의 그 전력의 3분의 1이 예언자인데 네.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병력을 좀 더 급하게 아 가시지요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 지긋지긋한 포도축수 아직 딱 깨져요. 그래도 예, 그래도 예언자가 맞죠. 예언자가 1.4 컨트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시적도 계시로 붙여놨어요. 계시로 붙여놨습니다. 지난면 여기 다 녹여야 되는데 아 근데 포도축수 게다가 자리잡은 가시지옥이 있거든요. 예, 예언자 숫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비해놓고 온 예, 담즙은 축포가 되고 있어요. 예비군까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투베이스 우리 진제 전략 준비하러 나와 선수 임수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번 경기 자발을 2대1에 맞추네요. 최근에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거듭된 패치와 함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체제가 나오고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 경기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 옛날에 썼던 그 초반 올인에 대한 그런 로망 그러니까 뭔가 기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전략적인 카드의 등장에 대한 그런 구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 이걸 이병헌 선수가 또 한 번의 잔심함으로 깨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시간 경기하고 난 이후에 준비한 건 전략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준비해온 카드들이 정말 다 좋습니다. 다른 적어들이 이걸 보면서 와 이런 빌드가 있었어?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는데 4세트 때 이 투베이스 올인은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원래 땅굴망이라는 건 들키는 순간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시켰다라는 건 5세트 돌개발은 어차피 포재전 저구가 좋은 거 네. 이번에는 이병렬이 운영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준비된 전략이 한 차례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제 4강 진출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격하면서 마지막 대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오스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최종 5세트 대결 돌개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이병렬 선수. Generic Green Wings Rogue. 이번 GSL의 그 절실함이 무더러 나옵니다. 매 경기 완벽한 경기 준비로 경기 임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번 경기 따내면 4강 가는 거예요.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 Splice Stats. 날카로운 이병렬 선수 공격이 좀 들어오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네. 전략에 당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양 선수의 성향을 정말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누가 봐도 정말 그 상식 그 자체의 플레이를 많이 해요. 누가 봐도 정말 정답일 것 같은 플레이, 누가 봐도 딱 맞는 그런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를 해주는데 그에 비하면 이병렬 선수는 지던 이기던 항상 상식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냥 고정관념 자체가 이런 그 전략 게임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뻔한 플레이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트도 어떤 게 변수였냐면 땅굴이라는 전략은 땅굴 딱 시도했을 때 1분 이내가 거의 골든타임이라 봐요. 그냥 그때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때 못 끝내면 지는 정말 뒤가 없는 올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 고정관념을 이병헌 선수가 어떻게 했느냐? 땅굴은 그냥 그 수단일 뿐, 그러니까 이동수단일 뿐 땅굴이 시도되고 나서 뭐 1분 이내, 2분 이내 끝내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줬잖아요. 땅굴로 한 방에 본진 들어서 이기겠다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입구를 장악하는 그 작전, 거기다가 포자축수까지 지으면서 예언자의 공세를 막았죠. 확실히 김대엽 선수도 당황을 했습니다. 땅굴망이 너무 대놓고 뚫렸는데 그 이후에 대처 방법들이 되게 완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김대엽 선수가
잘해주던 중간기를 조금 더 빨리 돌렸다면 예언자를 한 박자 더 빠르게 돌리면서 그걸 살렸다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렇게 적겠지만 이병렬의 몰아치는 타이밍이 더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5세트 때는 빌드를 한 번 더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빌드를 안 하더라도 김대엽도 똑같은 타이밍을 그렇죠. 주지 않겠다는 네.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땅볼이라고 하면 딱 그 뚫렸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토스나 테란이나 막으려고 하면 그때 순간 병력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막으려고 해요. 그때 뽑을 수 있는 유닛만 막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호폴키 찍었고 그 다음에 불멸치 찍었던 건데 사실 이병렬 선수가 저렇게 할 거라고 알았으면 불멸기 같은 유닛이 훨씬 좋았죠. 하지만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애초에 이병렬 선수는 상식을 파괴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김대엽도 해야 되는 거 무엇이냐? 똑같이 상식을 파괴해야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병렬 선수가 대회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쓰기 위해서 준비해온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IM 상해에서 우승을 하던 그때에도 이런 전략적인 깜짝 승부수 안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 GSL을 우승해야만 블리즈컨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생애 첫 최고의 커리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숨겨놨던 준비됐던 카드들 모두 다 꺼내들고 네. 있는 겁니다. 바로 성소예요. 그만큼 김대엽도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김대엽 정도 되는 프로토스 인큐라면 이병렬 선수도 뭐 쓰던 플레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는 절대 안 된다는 그렇죠. 걸 알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전략 자체는 김대엽 선수에게 통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의 기본기가 여전히 날카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방금 저글링 구기가 3분 30초에 발업이 됐어요. 그 타이밍에 입구가 열려있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대엽은 그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입구 쪽을 수정탑과 함께 사도로 좁혀놓은 겁니다. 서로 간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대엽 선수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집장관으로서 적당히 견제하다가 맞춰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냐인데 근데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약간 위험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프로토스가 싫어하는 성향의 그런 그 전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포자전 같은 경우에도 김희준 선수가 뺐던 전장입니다. 그만큼 좀 까다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병렬 선수가 2베이스 최적화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맞춰가는 플레이가 좋은데 저거가 생각보다 이번에는 이병렬 선수가 또 부유하게 부하장을 먼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소극적인 플레이라면 저거가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탱크 앞마당에 아직 포탑 축수 없죠. 이게 정말 김대엽이 이거 정말 이제 운적인 요소를 바라는 거라면 암흑기사를 찍어서 앞마당 지역 쪽에 두 개 본진 쪽에 한 개를 보내려고 한다면 아니면 근데 이거 포탑 축수 1.4에서 깨버린다면 예 깨러 가나요 번식 집까지 깨고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깨나요 깨나요 저번에 썼던 축수를 깼어 다 쏠 수 있어. 감시군주라고 해도 시간 필요해요. 예, 이거 거의 뭐 월초 뭐든 쏠 수 있어요. 김대엽 나갑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측 바깥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도 애벌레로 뽑은 생산에서 밀어내는 플레이. 조우치 플레이. 조우치 플레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와 이거 좋지. 와 아니 아부키사가 앞에 또 그쪽에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저거 고치기로 저거 고치 신봉으로 이거 튕기긴 했어요. 네. 대신 김대엽이 지금 이거 트리플 한번 지어주는 모션 한번 취해주고 병력 한번 지었잖아요. 한번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파수기를 찍은 만큼 타이밍을 더 잡아볼 만한데 예. 이걸 이병렬이 일벌레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병력 찍어야 돼요. 그렇죠. 저거가 부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트리플 베이스이긴 해도 지금 김대엽 선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트리플 기반이 아닙니다. 쥐어짜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일단 일벌레를 한 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 이병렬이 들어가서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쪽에 갔더니 관문이 추가로 없네. 트리플을 보고 이건 운영인가 보다 싶어서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 바라볼 때 여기서 이제부터 김대엽이 탐사정을 씌워주고 관문을 늘리게 되면 돌진공격사 타이밍에 맞춰서 관문이 늘어나거든요. 관문탁 7개 내지는 또 8개가 됐을 때 불멸자 모인 걸로 내려오면 일벌레 어정쩡하게 찍고 바퀴 어정쩡하게 찍은 상태로 못 막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우주 관문 올리지 않았다고 둥지탑 이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양상의 경기로 이미 김대엽 선수는 어유수 선수 상대로 돌기바람에서 타이밍 잡아서 끝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김대엽 선수가 충분히 네, 엇박자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 관문 늘리면서 좀 돌진 개발 중이죠. 지금 비타 생각 안 되네요. 탐사정 쉬고 있잖아요. 쉬었다가 쉬고 관문 늘려주고 다시 이제 관문 짓자마자 탐사정 찍었거든요. 둥지탑이에요. 이거 둥지탑 지면 내려오는 타이밍 밖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짓는 것까지 그래도 괜찮아도 뮤타를 뽑아야지 생각하면서 애벌레 아끼고 뭐 자원 밸런스 맞춰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 지상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병력만 찍어서 한번 막고 나서 뮤탈리스크를 한 5개 정도만 찍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병렬 선수가 바퀴를 좀 전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돌기바람이 프로토스가 우주가문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 뮤탈이 떴을 때는 진짜 좋아요. 추락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 추락자를 커버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전장이기 때문에 뮤탈이 제공권을 잡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근데 그걸 김병 선수가 노리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딱 등장 직전에 타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척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저그의 가스는 없는 상태로 프로토스는 트리플 가스와 함께 집정관 더 찍을 수 있게 됐죠. 근데 환상불사조로 못 본 거 둥지탑 아닌가요? 아직 둥지탑을 제대로 못 봤을... 오! 근데
이걸 또 찍어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병역 찍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뮤탄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뮤탄을 생각할 거라면 지금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내려가고 조합을 갖추면서 감전사를 찍는다라는 건 환상불서조는 봤는데 김대엽은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병헌 선수가 신경 쓰고 있는 건 관문에 쓰였습니다. 뮤탄을 찍었는데 내려올까봐 과연 지금 프로토스에게 올인의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관문수를 체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 같진 않아요. 게다가 지금 트리플 쪽에 융화서 두 채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스 플레이에요. 프로토스가 약간 타이밍 공격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잼만 날리면서 약간 그 병력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병헌 선수가 뮤탈 그냥 과감하게 찍어줬죠. 거기다 전멸도 아니고 푹 눌러주면서 고위기사까지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늦게 보고 추적자를 찍었는데 그럼 전멸도 빠르게 눌러주고 앞마당 지역 쪽에는 광대포 못해도 3개는 지원하죠. 네. 추적자? 물론 적어도 좀 상대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뮤탈을 찍은 것까지는 뭐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어도 어정쩡한 조합이에요. 바퀴 이후에 뮤탈이라는 조합이 사실 제일 좀 약간 힘이 떨어지는 조합입니다. 들어와서 빈틈을 한번 찾아보는데 병력 배치가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력들이 계속 움직여 주는 거죠. 원래 이제 뮤탈리스가 딱 떴을 때 단독 행동을 하더라도 이득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정쩡한 타이밍에 뮤탈이 뜬 거다 보니까 바퀴와 함께 때려서 병력 동선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뮤탈이 이득을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적은에 어느 정도 바퀴 중심의 플레이를 초반에 살짝 생각하다 보니까 저글링 공격의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에 비해 지금 김대엽 선수는 트리플보다도 더 먼저 공업을 신경을 써줘서 오히려 더 앞선 타이밍에 공 2업 끝나거든요? 이거 맹독충 견제 이런 거 하기도 전에 그냥 김대엽 선수는 지금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전진 수성탑 하나에다가 연결체 지어주고 바로 내려가면 적의 확장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김대엽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려가면 타이밍이 진짜 좋아서 이거 그리고 전멸 안 눌렀잖아요? 시간을 더 주면 뮤탈리스크가 쌓였을 때 오히려 이병렬이 운영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그래서 지금 내려가야 돼요. 대신에 연결체를 지으면서 내려갈 거였으면 그쪽으로 내려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야 저그는 마냥 막아서 손해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네, 3시간 깨질 때 6시에 견제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3시간 깨질지언정 6시 견제 들어가고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엘리전을 그린다면 지금 김대엽이 네.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어딘가에 몰래 광자포와 고위기사 미리 소환해 두면 네. 그럼 한 분 연결체 둘은 날아가도 하나는 지켜볼 만하고요. 그렇죠. 모선액을 먼저 끊었다라는 건 이병헌 입장에선 진짜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감시군주 그리고 저근에 감시군주 관리 잘해야 합니다. 언제 암흑기사가 이 병력 절반만 또 잡아줬을 때 쉽게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병렬을 바로 뮤탈리스크 본진 보내서 지금 관문 지역 쪽에 있는 수성탑 다 깨놔야 됩니다. 동력을 끊어놔야 암흑기사도 못 찍고요. 그렇죠. 어차피 뮤탈을 막을 수 있는 추적자나 추적을 못 찍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방어 타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근에 한 군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가나요. 김대엽의 정말 깔끔한 판단! 판단이요! 정말! 글쎄 이병렬 잡아내면! 상식 그 자체의 플레이! 우와, 그렇지 정석 그 자체! 자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보고! 아니 상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식을 확실하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이역도 안 됐어요. 네. 아니 상식적이지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플레이라 익숙한 건데 예. 그걸 김대엽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옳은 판단만 합니다 이 선수는요! 네, 이병렬 선수는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속여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김대엽 선수는 뻔하긴 하지만 그걸 더 잘했을 때 한점을 보완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인 건데 와 상대방의 분석력이 정말 뛰어나요. 네,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김대엽. 그렇죠. 상대님 뭘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맨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그냥 정석 그 자체예요. 프로토스의 그 정석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병렬 이거 막는다고 일벌레 65기 잡혔는데 그럼 이제 뮤탈리스크로 게임을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불사조와 불사조 사업 기다리고 와, 있어요. 와 진짜 정답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여기서 문제를 내면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답과 함께 풀이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어떤 그 경쟁이든지 사실 뻔한 가면 안 된다. 항상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상대를 속일 줄 알아야 되고 가끔은 상식을 버려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는데 김대엽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뭐 문제 출제 위원 수준이에요. 정말 정석적으로는 챔피언이 될 수 없다라고들 하는데 네. 그냥 기본기 위주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년 가까이 노력한 그 정말 엄청난 그 자료들,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쌓인 자료들도 많잖아요. 뛰면 안 된다라는 그 옛날 그 선배 정신처럼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네. 것처럼 김대 선수도 이기기 위해서 조급한 플레이는 절대 안 해요. 네. 언제나 안전한 플레이, 언제나 천천히 가면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고집,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거의 경기를 가져가기 일부 직전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김대 선수 뛰기도 합니다. 예, 좀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뛰는 상황 뛰어요. 불사조 사업 눌러주고 음이온파이다가 지금 푹 넣어주고 있잖아요. 예. 저게 뛰는 거죠. 그렇죠. 저게 달려가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예. 상대보다 조금 더 빠른 움직임. 아, 지금 저거의 주력은 뮤탈인데 사업되면 이건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꾸준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뮤탈리스크 더 찍으면 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체 변환을 해야 되는데 시체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앞마당 보화장이 날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벌레가 좀 잡혔어도 앞마당 네. 보화장이라도 지켰으면 어떻게 한번 복구를 했을 텐데 이게 진짜? 다시 한 번 더 점을 갖추기 어려운 거고요. 네, 뒤에 골기사. 아, 이게 불사조가 컨트롤 안 하고 놓친 상태로 뮤탈리스크 불사조를 다 녹인 다음에 그 뮤탈로 시간을 벌고 힐링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 같은 사이버 폭스! 게다가 또 200까지 넘겼다! 에어스하는데 200을 다 넘습니다! 200을 다시 한 번! 사라졌어요! 8강의 벽을! 실제제! 프로토스의 청산! 청파에 있어서 대강! 김대혁 선수 전지전능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강 진출이 일어납니다. 네, 뭔가 김유진 선수가 그 4파의 미래를 보셨다면 아 김대혁 선수 오늘 정파의 오늘을 보여줬네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1시간 그 장기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충분히 꼬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병렬이 경기 중에 진짜 잘하고 나왔어요. 정말 이병렬의 욕심과 목표와 원하는 그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해 보였는데 그걸 깨부셔버리는 김대엽의 기본적인 정석이었죠. 근데 이 정석을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정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선보이면서 김대엽 선수에게 위기감을 선사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정석적인 모습, 옳은 선택만 하면서 승리를 따낸 김대엽 선수. 이렇게 4강 진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대엽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로토스 그 자체 김대엽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안정적인 실력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4강 진출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첫 번째 게임부터 너무 장기전을 해서 지금 힘이 너무 다 빠진 상태고요. 네. 일단 최종적으로 그래도 승자가 돼서 좀 경기력 측면에 좀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병렬 선수가 오늘 모든 판을 판짜기를 해보셨거든요. 경기력도 정말 좋았고 네. 예측하기 어려운 스타일로만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를 하시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어렵지 않으셨어요? 상황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진짜 경렬도 정말 준비를 잘해와가지고 정말 좀 어려운 8강 승부였던 것 같아요. 1세트 말씀대로 정말 초장기전이었어요. 그동안의 그 접수전 양상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병현 선수가 버티기식으로 극후반을 바라보는 운영을 보여주셨는데 그 1세트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레더 게임에서도 병렬이 하고 만나면 이런 양상의 게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좀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이런 해법을 찾지 네. 못해가지고 아 만약에 이렇게 장기전을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병렬이처럼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기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 오늘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네, 네 졌었던 것 같아요. 네, 1세트처럼 그렇게 아쉬운 패배도 있었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다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이병렬 선수가 굉장히 참신한 빌드를 가지고 온 세트를 이긴 경우도 있는데 3세트에 노모 트리플 페이크를 했었던 경기를 또 이기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 끝나고 나서 몰랐었는데 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노모 그렇게 찍고 네. 거기에 스프링 풀 지었다. 네. 전진 살랑못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네. 전진 살랑못도 하고 네. 근데 좀 이런 류의 빌드는 또 네. 평소 민수하고 연습하면서 몇 번 당해봤거든요. 그게 네. 좀 네.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도 계속 보시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강민수 선수의 네, 조언이 네, 네, 네. 도움이 되셨어요? 예, 민수가 그 CM 있을 때 중간중간마다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원래도 멘탈을 잘 잡았겠지만 민수 덕분에 좀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4강 상대로 이제 김유진 선수가 됐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어떠세요? 너무 좀 변태같이 많은 친구라서 네. 변태같이 하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은 그래도 네. 8강전 준비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4강전 준비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네. 네. 두 분의 그 스타일이 다른 점이 아무래도 매치 포인트일 것 같은데 기대되세요? 어떤 점 보여주실지 저희는 정말 기대가 돼요. 김유진 선수가. 뭐 똑같이 변태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네. 그냥 단단하게 하냐. 뭐 저는 이건 것 같고 유진이는 똑같이 변태적으로 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준비하면서 잘 선택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김유진 선수를 준비해 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재 WCS 포인트도 1만 점을 훌쩍 넘기고 네. 올해 정말 김대엽 선수의 해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결승까지 한 발 앞까지 왔으니까 앞으로의 각오 들려주시죠. 정말 8강전 정말 오늘도 정말 굉장히 힘든 고비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찌저찌 잘 이겨내가지고 다시 4강에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결승 무대에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 GSL 시즌1 때처럼 팬분들 다 초대해서 네,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4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대엽 선수 4강 진출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진짜 이 치열한 8강 경기 첫 번째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프로토스 둘이 4강 올라가면서요, 결승전 타종 확정입니다. 사실 이제 그 방금 경기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드네요. 언젠가부터 선수들이 가끔씩 약간 놓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그런 그 성향에 대해서 조금 그 인정을 받고 그런 캐릭터가 생기면 8강이나 4강쯤에 약간 그런 식으로만 경기를 하다가 놓친 적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 시즌에 김도호 선수 약간 그런 식의 좀 결과 있었거든요. 오히려 운영 잘하는데 그 빌드만 만들어서 오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그런 결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병현 선수 오늘 좀 아쉬운 결과였었고 네. 이건 결국 다른 선수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 정도 어느 정도는 원래 하던 대로 기본기로 네, 가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거. 2017년을 거의 뭐 진짜 흔들다시피 한 선수는 다 모였거든요. 박영우 선수가 마지막 남은 저그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저그의 희망인데 그 희망답게 경기력이 진짜 기가 막혀요. 특히나 해남전이 물이 올랐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결승전이 푸저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저가 없어요. 그렇죠. 저저 없어요. 프로토스라는 결승 한 축을 장식합니다.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정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최고 상황인 거죠. 타종전은 만큼은 정말 저그 중에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딱 그런 환경에 갖춰줬고 물론 어려운 라인업이긴 합니다. 일단 상대가 전태왕인데다가 반대쪽에서도 이시영 아니면 변현욱 올라와요. 그만큼 어려운 조거 그렇죠. 테란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또 테란 진영 진짜. 입장에서도 우와 테란의 본전야를 또 가리는 네. 구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노베이션 거기다 변해다가 TY까지 해서 거의 작년 뭐 재작년을 싹쓸이한 선수들이고 상금을 싹쓸이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8강을 보게 되면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박영우가 네. 우승을 했다 해도 와 역시 이번 시즌 박영우 잘했어. 전태양 우승해도 똑같거든요. 네. 그만큼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판짜기에 조금 더 힘내를 기울여야겠죠. 11번 도전만 해도 처음 올랐어요. 테란 세 선수는 테란들 그 최근 상금 랭킹 1, 2, 3등 아닌가요? 아 그렇죠. 거의 상금을 싹쓸이한 선수들과 GSL에서 단 한 번도 8강에 못 올라왔던 네. 박용 11번 도전만에 GSL 상금 랭킹을 짠다면 아마 박용 선수가 가장 미칠 예. 것 같은데 11수 했어요. 11수. 와 이거 지금 그 탑3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리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토너먼트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의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GSL 결승이 끝나고 난 이후에 9월의 마지막 주죠. 목금토일 4일에 걸쳐서 16강, 8강, 4강 결승전 치러게 되는데 상금도 물론 큽니다. 이 단기 4일짜리 대회치고 진짜 큰데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중한 건 점수예요. 그렇죠. 지금 GSL이 이제 8강에서 탈락하고 16강에서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슈퍼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500점이거든요. 이건 블리즈컨을 갈 수 있는 정말 막차를 탈 수 있는 그렇죠. 네.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한 경기당 걸린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금 못 올라간 선수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도 오늘 탈락한 선수들이 이 대회에 집중해야 돼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말에 4일간 펼쳐진 대결이고 시드는 GSL 시즌 3 우승자 준우승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1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GSL 7주년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열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선정을 통해가지고 그 댓글 그리고 그 글귀 취업불 사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GSL 홈페이지
혹은 아프리카 TV 게임 e스포츠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요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참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9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글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편지 취업글 사진 영상 모두 다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임팩트가 남는 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임팩트 남는 걸 보여주시면 그분은 네. 무조건 GSN 1급 그렇죠. 받으실 겁니다. 정성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글이나 뭐 편지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분명히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결승전 많이 오신 분들이라면 결승전 때 받으셨던 것들만 뭐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저희 JYP가 또 감동을 받게 되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아 제가 또 하나요? 아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글귀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항상 팬분들이 네. 원하신다면 눈물을 흘리진 못할지언정 예. 노래 한 곡 정도야 부를 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펼쳐지는 GSL 경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GSL 슈퍼 토너먼트 경기 여러분의 많은 직관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